왠지 달라보이는데 얘가. 잠을 못 자서 그럴 거예요. 옥시토신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응응하고. 네, 다행히. 다행히 둘 다 뭐. 아, 참. 살다보니 죽더니 아, 그치 더 다 다른 거 보네. 저거 뭐 손자 안 넣어 볼지도 모르지. 어? 손자 안 넣어 볼지도 모르지. 어느 사고를. 이거는 못 보겠다. 맞아명 시즌 3 2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입니다. 지각하신 강원 선생님이십니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지각왕.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선생님도 이상한 걸로 말해서 조질라 그래. 이 드라마의 캐릭터를 설명하면서 예. 드라마의 캐릭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예. 캐릭터가 일관성이 없으면 예. 일관성 있게 일관성 없어야 된다. 예. 아,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말을 했었어요? 예, 기원전 500년 전에 예. 정말 너무 좀 천재 아닙니까? 예. 저도 그 모범 시민으로 살고 싶어요. 네. 근데 세상에 다 모범 시민처럼 살면 예. 이 세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굉장히 지루한 세계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싫은데 예. 선생님 표정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하시면 이런 거예요. 일관되게 지각을 함으로써 제 캐릭터를 예. 이렇게 제가 몰랐는데요. 나자명을 시작하고 목이 한 3cm 정도 자라더라고요. 예. 목이 빠져가지고 나 강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그냥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아는 것만큼 윈은 아닌 것 같아.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제일 나쁜 건 강원 선생님이지. 나 앞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안티 할 거야. 저희가 인사를 나누던 중이었고요. 네, 네. 네, 인사 마저 해주시죠. 네, 박정혁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죽지 않은 돌고래입니다. 네. 와와와와와 깜짝이야. 저 인사 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낯선이고요. 하던 거 마저 하시죠. 와. 아, 예. 살다 보니 내가 정말 죽돌이 아버지가 되는 것도 다 보네. 그러게요. 아빠입니다. 역시 이게 사람 있잖아. 오래 살고 봐야 되는 거야. 그렇게 딴지에서 고자라고 놀림을 받던 죽돌이. 그러게요. 예, 애 아빠가 이런 거 미투 신고해야 돼. 근데 이게 참 야 고자라는 거 이거는 선생님도 놀리셨잖아요. 사회적 타살이야 타살. 근데 이게 확실히 이게 적응이 되다 보니까 좀 회사 들어와서 맨날 여자 직원들이 고자라고 놀리다 보니까 그냥 이게 뭔가 사람이 젖어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아 그리고 그걸 당장에 생각하면 안 돼. 아, 그냥 고작 아닐까 당당하니까 나는. 고작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웃어 넘겼던 게 아닐까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이 좀. 그러면 들고. 가슴이 크다라고 남자 여자한테 네. 얘기하면 네. 큰 걸 어떻게? 그럼 그걸 큰 걸 어떡하냐고. 네. 그럼 잘못이 아니네. 아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고자가 아니니까 고자라고 해도 괜찮다는 논리는 틀렸다는 얘기지. 아니, 그렇게 해서 죄가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본인이 별로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내 기분을 어떻게 하냐고. 아니 네 실실 웃었잖아. 아니야 그 이게 또 고자가 아닐 때는 괜찮은데 사람이 스트레스 받을 때는 고자일 때도 있거든. 그럼 막 이러면서 이 방송 위험합니다. 예. 예 고정도 해주시고요. 네. 어쨌든 아닙니다. 네. 등남을 축하드리고 어쨌건 태어날 때부터 아빠 말을 듣지 않는 11일에 태어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그러니까요. 근데 심지어 3월 3일에 8일이나 땡겼어. 네. 야, 첫 출산인데 출산인데도 이렇게 땡겨서 나오기도 하는구나. 어쨌건 순산하셔서 성질급한 놈일세 그냥. 그러게요. 와이프님도 건강하시고 네. 애기도 본래 건강하시고. 11일이 되면은 월이 바뀌지 않나요? 네, 월이 바뀝니다. 아, 그래요? 을묘월이 되겠네. 네. 근데 갑인이라 태어났구나. 네. 네, 어쨌건 아드님을 출산하셨는데 네. 본인이 출산한 건 아니지만 어쨌건 함께 출산하셨는데 네, 원래 저희가 오늘 셀프 상담해서 죽돌 명식을 보기로 했는데 네. 본인은 그거 필요 없다고 아드님이 네. 궁금하다고 부모 마음을 알겠어요. 왜 부모님들은 갈 때 자기 사주 안 물어보고 아들 딸 사주만 궁금해하는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해. 아, 그래? 내가 있고 자식이 있다. 예. 일단 나중에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애 낳는데요 지금 여기 와 있으면 되나 지금. 예,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저번 방송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와이프가 뭐 잠깐
갔다 오면 되지라고 네. 한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네. 나는 이제 네. 30년간 오늘 이 산모 자리를 비운 네.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거야. 아니 이 2시간 3시간씩 서로 교대로 쪽잠 자면서 네. 하고 있는데 아내가 궁금하대요. 네. 강원 선생님이랑 진한 선생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네. 잘 듣고 오래요. 네. 그래도 30년간 앞날이 참 걱정이 되는데 네가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해도 무슨 소리냐. 어? 네가 굳이 들으러 가야 된다며 네가 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 네. 파이팅 하시고요. 예. 예. 게시판에서도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축하를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셨대? 예. 아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진남하는 것도 그렇고 확실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데 중간중간 이제 얘기가 나가다 보니까 축하한다고 호직냐님께서 글을 써주셨고 거기에 이제 제가 댓글로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등남을 했다. 주가마도 했더니 이제 막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아이고 감사하네. 제가 감사하다는 댓글을 달면서 이 말도 남겼습니다. 이제 강프로님만 장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가 강원 선생님 장가 가는 거 보고 제가 눈을 감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올해는 어쨌건 강원 선생님께서 좋은 소식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국산 먹기가 이렇게 힘듭니까 선생님. 네. 예. 아니 뭐 오늘 뭐 알았습니다. 누구만은 날이 좀 역사적인 날 같은 그게 있잖아요. 네. 막 미국 왔다 갔다 하고 막 화합에 막 그 이제 마치 강원 선생님이 연초에 막 그 무술련에 예, 무술련에 남북의 어떤 대화인데 야, 이 완전히 그냥 막 그 저 뭐죠? 영빨이 그냥 이렇게. 아 근데 왜 내 일신상에 그거는 모르 안 보이냐고. 확실히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고. 네. 네. 아니 근데 요즘 중도 제머리 잘 깎는다 그러던데 네. 선생님 분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이들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건 강프로님은 꼭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뭐 사실 또 강원 선생님 축하할 소식이 있긴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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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이 또 그렇습니다. 아들은 날 힘은 없고. 네. 마음의 자식을 네. 책을 놓는 걸로. 예. 네. 네. 되게 오랜만에 신간이 네. 그러게요. 네. 강 작가님께서 신간을 내시는데요. 이 책은 3월 23일 3월 출산 23일. 예정이라고. 예. 네. 그러게 곧이네요. 예. 곧 출산하시네요. 곧 나오게 되는데요. 아 근데 책 제목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 책은 선생님 이제 최초로 녹취 없이 다 쓰신 걸로 네. 최초 집필하신 책이죠.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본인이 책을 직필. 네. 최초 직필. 네. 네. 최초 직필하는 책인데요. 제목이 신해철입니다. 네. 오. 선생님이 직필을 하셨다는 거는 뭐 또 연이 만만치 않으니까 네. 저도 되게 궁금해요. 네. 신해철 씨가 14년도 10월이었죠. 네. 네, 갑자기 네. 저희 곁을 떠났는데 그 이후에 바로 쓰기 시작하셨다고. 아. 네. 사실 이제 옛날에 그 저희 추모 그 강연 때도 얘기를 네. 했는데 벌써 이제 해수로 4년 전이군요. 네. 제가 그 해철이가 이제 그 가래 세상을 떠날 때 제가 입원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운명의 사건이 나기 이틀 전이지 밤 11시 한 29분에 잠이 안 와서 이제 그 병원 침대 뒤쳤는데 전화가 온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어디냐고 그래서 또 같은 동네 사니까 네. 집에 놀러 오려고 나 지금 집이 아니고 병원이다. 그랬더니 왜 또 병원에 가 있어? 뭐 그러더니 그러면 뭐 내일이나 모레 좀 들릴게 하고 예. 전화를 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연락이 안 와.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얘가 이제 막 이제 재기 활동을 했으니까 시작했으니까 이제 스케줄이 바쁜가 보다. 그래 생각하고 3일 뒤에 제가 퇴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이제 11시에 퇴원을 해서 집에 한 1시쯤 오후 1시쯤 도착했습니다. 그럼 한 달쯤 집을 떠나 있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낮에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합니까 보통? 뭐라 하죠?
창문을 여나요? 전 창문 보고 그냥 햇빛 비치는 게 좋던데 그냥. 병원에서도 햇빛은 비쳐요. 뭘 하시죠? 인터넷을 켜잖아요 보통. 아 그래요? 뭐 전 모르겠는데요. 아, 어. 병원에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어. 그냥 조그만한 이거 화면으로만 보다가. 큰 화면으로 보시죠. 이제 큰 화면으로 보려고 이제 인터넷 딱 앉자 정말 짐도 풀기 전에 탁 책상에 문제 앉아서 인터넷을 탁 켠 거예요. 나 그 장면을 아예 떠질 수가 없는데 인터넷 탁 켜는데 이제 네이버 초기화면 딱 놓는데 옆에 그 뉴스가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데 신해철 위독 이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뭔 소리야 이게 하고 들어가 봤더니 이미 이제 그때 코마 상태에 빠진 기사가 처음으로 떴을 때가 내가 그 컴퓨터를 켜고 들어갔을 때예요. 그럼 뭐 그 뒤에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고 그때는 뭐 진짜 그 멘붕이라는 말이 뭔지를 처음으로 한 며칠 동안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해 초죠. 그러니까 이제 1월 1, 2월 달에 이제 막 우리 집에 와서 또 둘 다 술을 못 마시니까 이 중년의 남자 둘이서 콜라 페트병 앞에 놓고 이제 밤새도록 해뜰 때까지 수다를 잡다운 재밌죠. 마음 많은 사람끼리 이렇게 둘이 이제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서로 이제 해철이도 뭐 몸이 너무 안 좋고 나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그 농담을 한 게 기억나는 거예요. 야 그래도 그 내가 네 빈소에 조문하는 일은 없겠지. 우리 둘 다 힘이 없어. 몸은 안 좋아도 그래서 야 네가 조문할 때 잘해야 된다. 내 빈소에 조문할 유명인은 네밖에 없으니까. 유명인이 엄청 많지. 어쨌든 폼나게 좀 해주라. 네. 뭐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한 게 생각이 나는데 뭐 그 빈소에 갔다 오는데 아마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2년 전에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굉장히 6개월 동안 공황장애로 고생을 했는데 또 온 거야 이게. 태어나자마자 뭐 밤에 잠을 못 자고 뭐 자서도 불투불투 일어나게 되고 아 선생님이 공황장애셨다고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또 이상해지겠다 싶어가지고 뭘 해 밤중에 뭘 해야 되지 하다가 에라이 그냥 글이나 쓰자 책이나 쓰자 그래서 이제 정말 딱 보름 만에 거의 초고를 한 13일 만에 그냥 시금을 좀 배웠었어요 그때는 뭐 신들린 듯이 근데 이제 그때 책은 못 냈죠 바로 내려고 했는데 49제에 맞춰서 하는 책을 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문학 동네에서 이제 그 신해철이 남긴 글들을 모아서 마왕 신해철에서 유고집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인이 아 선생님 책 내신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남편 책이 나오는데 조금 뒤로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부탁을 하시길래 아이 그럼 뭐 그건 뭐 내가 쓴 거리 뭐가 중요해. 그래서 그럽시다. 그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이 나갔고 오히려 제가 또 그 책에 글을 또 실어달라 해서 글을 또 또 한 빠질 수 없죠. 그 마지막 문장 마지막 그 챕터의 글을 제가 이제 어머니 해철이 어머니가 쓴 글 바로 앞에 글을 이제 또 원고를도 많이 써서 보내고 그 책은 나왔고 그래서 이 책 이 원고를 이제 그냥 출판사로 보내고 뭐 뒤에 3주기나 되거나 이러면 한번 냅시다 하고 이제 보낸 글을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마저 정리와 손을 다시 한번 이제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그때는 또 너무 감정이 격해서 쓴 글들이라 좀 이제 조금 톤들도 좀 다운시키고 그렇게 초고가 해서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나오게 된 셈이네요. 인터뷰도 많이 하셨고 같이 또 사적인 시간도 많이 보내셨고 그리고 거의 뭐 일대기를 잘 알고 있으시니까 사실 뭐 그런 뭐 평론가로서 그런 거라기보다는요. 제가 그때 그때서야 내가 알았는데 내가 신해철 군이랑 같이 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같이 공동으로 기획한 거 뭐 그러니까 일단 뭐 정글 스토리 영화 뭐 그 음악 감독을 유치해서 둘이 같이 영화를 만든 것부터 뭐 노무현 뭐 추모 앨범을 만든 거 뭐 등등등등등등등 그래서 뭐 많이 알려진 것들도 있고 거의 안 알려진 일도 있고
내가 이 친구랑 그냥 노는 거 말고 이렇게 같이 뭘 한 게 많구나. 또 사실 그러고 보니까 넥스트가 좀 잘 안 나가는 시절에 그 공연 연출과 기획도 내가 했더라고요. 참 별일을 참 많이 했구나. 마음이 엄청 많이 맞아주셨나 보네요. 그런 셈이죠. 밤새 얘기를 나눌 정도면 그러니까 남자 둘이서 콜라 하나 놔두고 밤새 잡담할 정도면 정말 많이 맞춰주셨겠네요. 신해철 씨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네. 쉬운 일이 이것들이 해철이 형 미안해. 네. 아 근데 책 표지도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펙트가 있다 그래야 될까요? 네. 아, 저 이 책은 디자인 되게 잘했어요. 아, 이번 디자인 굉장히 잘했는데요. 내용에 비해서 디자인이 너무 좋습니다. 네. 내용도 좋다고 하셨죠. 저는 드디어 이렇게 원을 풀었어요. 내 정말 이게 원이 뭐냐면요. 이 양장본 책을 내는 거. 쟤는 이상한 욕심이 있다. 아, 난 그게 진짜 난 그 책 그런 양장본 책이 난 너무 좋더라고. 근데 읽기는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가? 아니, 나는 그래도 양장본이 좋아. 근데 이제 뭐 전복과 반전 이런 거 낼 때는 차마 풋내기 필자로서 차마 이런 말을 못했고. 아, 근데 그건 그대로 또 디자인이 되게 좋아요. 느낌이 좋아요. 해보지 못했던 것을. 그렇지. 그리고 이제 명리 나올 때는 명리는 좀 그게 대중적인 책이 아니니까 좀 알아서 양정분 해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섭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야, 이거는 나가 아니라 해철이의 가오를 위해서라도 난 양정분 하면 책 안 내. 그때 내가 이제 좀 팔리는 작가가 됐는지 너무 수술이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근데 보니까 나 됐다. 이제 이걸로 야한이 없다. 아. 드디어 내가 양장본 책을 낸 사람이야. 내가. 정말 신해철 씨가 많은 것을 가풀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글을 계속 출판하니까 저희 기사들도 돌베개에서 이제 대충 이제 맨날 출판하고 같이 기하고 보면 알잖아요. 책을. 강원 선생님 책이 돌베개에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디자인 딱 보면은 내용이 허접하니까 디자인이 더 신경 써요. 커버하는 거.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내 내용도 내가 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고 네가 말하는 거야, 새끼야. 예. 돌베개에서 참 좋은 필자. 네. 인간성과는 별개로 잡으신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 이거 다 인격이 고결하면 다 이런 대접을 요구하지 않아도 받게 되는 거야. 이 사람아 저희가 이런 거 보면 사람 우는 것 같아. 자기가 안 좋아도 옆에 사람들이 좋으면 알아서 막 이렇게 네. 여러분 네. 저희 신해철 특집을 하고 싶지만 네. 오늘 신해철 특집이 아니어서 그리고 네. 책으로 만나서 어떻게 인연이 어떻게 됐고 어떤 네. 건지 다 책으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네. 많은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강원 선생님 책 사다가 막 이렇게 되게 막 아 책 받칠 거를 필요하면은 양장이니까 네, 제 책도 사시고 애도 낳았으니까 받칠 거 필요하시면 그 책에 받치고 어디다 뭘 얻는 거지? 내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애 낳으니까 이런 거 할 수 있게 되겠더라고. 정말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요. 네. 어쨌건 이 첫 직필 책이 네. 발간된다는 소식을 직필 네. 네, 청취자분들께 네, 참고로 네. 신해철의 일주일 병자잖아요. 병자. 네. 네. 나는 정말 남자 의자고 이 병화 내가 용신이 병 네. 실질적인 용신이 병화여서 그런지 네. 정말 이 병화의 그 일주일 기운이 정말 무토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무토는 간목으로 소토돼야 된다고 하지만 네. 그거는 어느 정도의 이 무토가 힘을 네. 갖췄을 때 얘기고 네. 저는 간목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바로 들이 내 목에 칼을 들이대는 기운이니까. 극신장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중화 정도만 되면은 뭐 간목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 나는 저 병화는 막 왠지 막 진짜 이렇게 막 내가 없는 에너지가 막 생겨나게 만드는 기운이 있어요. 아 진짜 신기한 게 제 그 남자친구가 병화인데 아 또 이렇게 자랑을 하십니까? 아니, 아니 자랑이 아니고 알게 된 지 인사드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강원 선생님한테 근데 되게 좋아하세요. 막 이렇게 말도 많이 붙이시고. 한 20년 전 전부터 알아온 듯한. 뭐 하다 보면 두 분이서 막 네. 계속 그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고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얼며 가만히 있어. 저 작가 성격이 좋잖아. 늘 그 말 줄 알았어. 늘 얼면 가만히 있어. 그 사람이 성격이 좋은 거야. 하여튼 이 무토가 이런 걸 다 받아들인다는 게 문제야. 이런 능굴들 치워버려야 되는데. 땅이 넓으니까 여기서 막 자라. 땅이 넓으니까 여기서 자라. 그냥 입장 금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울타리가 없으니. 자르면 또 저기서 자라고. 한 평 정도 내주시는 걸로. 그냥 저 멀리 가서 살아 이제. 네. 근데 이놈이 이제 마누라와 자식이 다 감옥이니 등나 개갑을 하게 됐어요. 네. 그 꼴을 어떻게 보는 거지 앞으로? 아니, 그 선생님들이 난리 났습니다. 채팅창에 등나 개갑 적어서 뭐지?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지금 저 또 병자 얘기하다 넘어왔는데 채팅창에 이제 몇 날 몇 시에 태어났다라고 했더니 사주를 보시더니 아들 밑으로 줄 쓰자고 다들. 되게 아내가 되게 좋아했어요. 야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한다 말하니까.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병화의 기운이라는 게 참 정말 무토에게 필요한 네.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걸 사실 보면은 뭐 신해철 선수는 뭐 신도 아니고 사실은 천재도 아니고 영웅도 아닌. 어찌 보면 이제 약간의 허세와 이제 약간의 자존심과 뭐 하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보면 뭐 어떨 때는 막 삐치기도 하고 막 그런데 상에 있으면 난 너무 좋은 기운을 얻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얘가 또 일지가 자수야. 네. 일제가 자수인데 나는 신금이니까 네. 이제 일지가 이제 거의 이제 이 삼합의 관계에 네. 놓여 있으니까 이게 정말 의기투합하는 힘. 네. 그래서 보낼 거라서. 그 두 개가 다 이제 수의 기운이니까 전부 이제 뭔가를 그냥 만나서 하는 얘기 대부분은 기획하는 거야. 뭐 야 이거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하면 재밌겠지. 야 이러면 얼마나 재밌을까. 막 우리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사실 둘이서 많은 일을 했지만 우리가 말로 한 것에 100번 일도 못했어요. 사실은. 말로만 하여튼 우리는 막 제국을 건설했다가 막 우주를 지배했다가 막 이제 근데 그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뭔가를 같이 도모하는 힘 도모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 말만 들어도 되게 좋은 친구였네요. 강원 선생님한테도 좋은 친구가 있을 수 있구나. 네, 여러분 3월 23일에 네. 네. 네, 직필하신 네. 책이 네. 출간이 된다고 하고요. 드디어 네. 직접 나온 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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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가 아닌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좀 아닌 것 같아요. 대리모. 네, 대리모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사실 편집자들이 왜 저도 뭐 에디터긴 하지만 편집자들이 그런 거 있거든요. 아, 저 사람이 글을 쓰면은 참 좋겠는데 너무 게을러서 글을 안 쓰고 알맹이가 있으면은 네. 옆에서 그 막 그 사람의 지식과 막 이런 거를 다 받아서 이렇게 대신 쓰잖아요. 네. 너무 아까우니까 네. 글을 안 쓰고 엄청 게으름뱅이들 네. 네. 앞에 계시죠. 네. 근데 이제 처음으로 편집자가 이제 녹음을 안 하고 네. 그냥 정말 자기가 직접 쓴. 그렇죠. 네. 대리모가 없는 책.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앞에 책들은 전부 다 남이 쓴 것 같지만 사실 남이 썼어요. 초고는. 예. 근데 이제 무조건 저는 이제 그 처음부터 그게 다 수정을 하죠. 네. 근데 그게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편집. 아, 네. 네. 이걸 고치고 바꾸고 다시 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더 좋은 결과가 되긴 해요. 근데 처음 초고도 사실 선생님이 다 말씀하신 걸로 녹취한 거니까 편집자 입장에서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다 녹취해가지고 정리하는 게 이제 힘들어요. 그런데 또 거꾸로 그걸 다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그 손을 보는 과정이 실제로 쓰는 시간이랑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참 책이라는 게 뭘 어떤 체위로 구사해도 예. 다 힘들다. 아. 입양을 하든 내가 나왔든 다 맞아요. 자식들이죠. 약간 인공 수정 느낌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번에는 어쨌거나 정말 그런 녹취나 강연 없이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그러니까 한 글자씩 써가지고 하면서 좀 나한테는 나름 의미가 있는 책은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양장이고요. 네네. 양장이야. 이 책은 3월 23일 출간됩니다. 네. 네, 신해철에게 바치는 추도사 도서 신해철 많은 기대 그리고 구매 정도
네, 저희가 이 뭐 출산 축하와 결혼 축하와 네. 출간 축하를 하는 바람에 40분이 흘러갔는데요. 아, 그러게요. 지난번에 예고해 드렸듯 오늘은 축하 특집이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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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자명 팀 셀프 상담. 네. 제일 기대되는 게 강원 선생님, 지현 선생님 배틀. 네. 네. 서로의 사주를 막 아예 막 해부를 해가지고 막. 근데 언제나 메인은 뒤쪽으로 몰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다음 주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아. 이번 주에는 이제 깍두기. 예. 네. 깍두기 특집. 예. 네. 깍두기 특집이라고 네. 주가마와 저를 분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그 라자명 팀의 무신 일주랑. 정묘, 을묘 이렇게 네. 일주가 세 개가 있는데 네. 예, 이건 아직 저희가 다루지를 않았어요. 예, 그래서 살짝 맛보는 네. 재미도 있지 않을까. 아, 그리고 다 안 다뤘, 안 다뤘네요. 예,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고요. 어쨌건 오늘 그 출산 휴가 중이신 네. 고지 곧대로 듣고 네. 온 바보 죽돌 아빠. 네. 제가 그렇게 아내한테 잘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잘하고 있어.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앞으로 30년 동안 고생길이 훤한 네. 주가마님 명식부터 네.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1982년 네. 11월 28일 네. 사시생 네. 아침에 네. 태어나셨네요. 네. 네. 해서 임술년 신의 월 을묘일 네. 신사시. 네. 예입니다. 아, 알록달록하네요. 네, 강원 선생님 또 신해철 책 나온 거예요. 신해 월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아 그렇게 않구나. 네. 예. 강원 선생님 한참 명식을 들여다보고 계신데, 네, 네 명식을 한번 뜯어볼까요? 뭐 일단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조화가 예. 알록달록, 알록달록하고 네. 뭐 이렇게 색동저고리. 뭐. 예. 예, 일지의 조화도 있고. 네. 예. 뭐 저는 종록생명이라서 뭐 사실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네. 뭐 그래도 뭐. 근데 주로 딴지 직원들이 역마가 많은 것 같네요. 예, 직장이 네. 유동적이라 그런가. 아 근데 그거는 예전 생각났는데 제가 무슨 그 예전에 냈던 잡지에서 특집을 한다고 네.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들 사주를 전부 다 모아봤어요. 네. 근데 저는 없기는 한데 특징이 여기 있는 직원들 대부분이 식신? 네. 식신. 오, 그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 활동성. 예. 네, 그게 되게 특징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나는 왜 없지? 말해서. 그러니까 뭐 사장부터가 뭐 네. 식신을 깔아놨으니. 아. 이제 막 대충 놀고 먹겠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창규는 없다는 거거든요. 네. 창규는 식신이 없어요. 네. 여기 열심히 아니. 일하는 한 명. 네.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한 명 있다. 좀 뜯어 주시죠. 네. 뭐 엉망진창이라고 뭐야? 뭐야? 뭐죠? 네, 아니 뭐 어차피 뭐 이제 등남하셔가지고 네. 너무 좀 축하드리고 네. 저는 이제 내심 그 주가마님이 아들이 나오면 참 좋겠다 했는데 정말로 이거는 제가 아, 감옥이면 더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요? 그날 그 우리 저 채팅 단체창에 네, 단체창에 네. 그걸 보고 제가 놀랐는데 그때는 아예 페이스북으로 처음 봤어요. 네. 3월 3일 그래서 제가 딱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 시간은 모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네. 그 아드님 이제 시간이 그 오후 4시 뭐 이렇게 뭐 52시 뭐 네. 했을 때 제가 이제 무릎을 탁 쳤죠. 줄 서야 되겠다. 아. 뭐 네. 잠깐 네. 그럼 아드님 명식도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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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술연이고요. 네. 갑인월의 네. 갑오일입니다. 네. 네. 임신시.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저 인월에 이제 갑목이 어쨌든 록지인데 그 저 시간대가 저는 무조건 인월에 갑목 그러면 병화를 원래 최길신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저 임신시가 되면 이 병화가 임수 위에 뜨는 걸 가장 좋아해서 아주 용신을 적극적으로 이제 그 좀 활용하는 어떤 의미가 생겨서 저는 그 저 임신시가 저는 인월에 갑목은 임신시가 저는 가장 좋게 항상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딱 그 시간에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아, 전 잘 모르지만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시기 좋네요. 예. 아니 근데 이제 뭐 주가마님 사주도 저는 그렇죠. 시주가 관인생이 되는데 이게 네. 다 용인시니까 예. 네. 네. 아주 뭐 이 집안에서 이... 나올 수 없는 사람. 우와. 큰일 했네요. 예. 열일 했습니다. 이제 이따까지 네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용서해 줘. 뭐 되게 뜬금없지만 감사합니다. 예. 이제 주가마님도 제가 예전에 이제
저한테 저랑 같이 이제 사주를 좀 한번 보셨던 기억이 있는데 네.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굉장히 좀 가정적인 사람이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남들이 보면 어, 저 사람 고자고 뭐 이제 아니라는 게 증명됐으니까 아니라는 게 증명이 확실히 됐고 이제 점점 이제 결혼 생활하고 이러시는 거 보니까 제 예감이 좀 틀리진 않았다. 네. 사주 보는 게 아주 틀리진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친구 같이 또 잘 지내시는 것 같고 그게 또 이제 을묘 간여지동의 남자분들의 좀 특징이죠. 어. 아내하고 좀 잘 지내는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간주가 교활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아내분이나 아드님이 어쨌든 둘 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이제 갑이라는 글자들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더 이분 입장에서는 주가마님 입장에서는 편안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아 갑목들 사이에 있는데. 네. 편안하군요. 원래 이제 겨울 을목은 봄이든 뭐 이렇게 칠살이 왕하든 이런 분들은 을목들이 갑목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은 겁재라고 해서 안 좋아하는데 을목은 저 갑목을 굉장히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 막 덩굴나무가 그 큰 나무를 이렇게 휘어감고 올라가면 자기가 그 큰 나무의 수준까지 같이 도달해 버리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가 이렇게 건방진 거야. 네. 그런 건가 나는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출산하고 나서도 이제 누워 있으면은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고목나무 맴치 이렇게 달라붙어서 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이거 뭐 반대로 된 거 아니니? 네. 네. 아내분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신 일주이거든요. 네. 예전에 강원우님이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조용히 죽는 수가 있으니까 절단될 수 있으니까 사지가 절단될 수 있으니까 강수생 몹시 말을 쓰면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아내 참 절묘했어요. 아들의 아들의 명식도 참 절묘하고 또 이 가족들의 명식도 이게 완전 정말 마치 에코 공원 같지 않나요? 네. 네. 나무 가족. 네. 저로서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네. 목들이 촥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나무도 있고요. 네. 보잘것없는 들풀 같은 식물도 있고요. 아 그러게. 잡초, 잡초. 네. 또 그것도 제 생명이라고 또 같이 가려고 생각하는 또 다 끌어안는 또 네.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합니다. 네. 나무도 있고요. 그래서 참 이 참 저는 옛날 농담반 진담반으로 사주도 유전성이 있다라고 네. 했는데 이런 두 분 사이에 이런 아들의 사주가 나온다라는 게 참 신기하네요, 네. 그죠? 약간 진화한 것 같아요. 네. 좀 더 이제 좀 더 진화된 진화해. 버전 2, 버전 2.0. 원래 태보하는 가족들도 있는데 이 경우는 좀 진화한 것. 좋은 것만 그러면. 그러니까 두 분이 좀 필요로 하거나 부족한 것들을 이 친구는 다 충족을 하고 있거든요, 사주적으로 보면. 아 일단 태명이 하루니까요. 하루라고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예. 그래서 일단 우리 죽돌의 명체는 뭐 옛날에 되겠지만 죽돌은 이제 이런 바 이 중전빨부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네. 하운으로 병. 예, 이 엄청난 힘이죠. 네. 이 병진 정사 무 힘이 네. 관영 이런 바 허리 가장 그 중요한 이 중전발복 네. 중전 초로 발복의 힘인데. 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이 초년 발복이 정말 재앙일 가능성이 늘 많은데 비해서 네. 이 중년 발복은 이제 남자의 경우 새 끝만 조심하면 굉장히 좋은 힘이 네. 됩니다. 근데 이 대운의 흐름을 보면 또 죽돌이랑 하루가 비슷하게 갑니다. 네. 너무 그런 것도 아닌데. 아니 보이잖아. 빨간색으로. 병진 정화 이렇게 가는데 너도 이때부터 병진 정화 이렇게 가니까. 아유 좀 이제 애 아빠도 됐는데 좀 봐라 좀. 그래서 저는 수기가 이렇게 자기 질문할 거를 준비해오라 그래서 네. 질문을 준비해왔어요. 아 예. 또 이런 건 또 확실하네. 예. 그래서 뭐 아내한테 내 사주 중에서 뭐 궁금한 게 있니?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내가 질문을 세 개를 네. 제 사주를 보고 말해주더군요. 네. 한번 해보시죠. 네. 첫 번째는 네.
제4주의 을목 양옆에 네. 신금이 양쪽에서 찌르고 있는데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네. 그리고 이게 자식이랑도 상관이 있는지 네. 궁금하다고 네. 합니다. 네. 충을 하고 이게 날카로운 질문. 아. 을신충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거와 관계돼서 제가 그냥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예전에 방송할 때 강원 선생님 제자분이 네. 제 사주가 궁금하다고 한번 보여주시라고 그랬어요. 여자분이셨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물론 그분은 저를 좋게 봤나 봐요. 뭐 네. 이렇게 네. 기사에서 막 이렇게 좀 네. 힘든 사람들을 네. 이렇게 네. 뭐 하는 취재를 많이 네. 했었으니까 아, 네. 네. 까보는 것도 있는데. 네. 근데 아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말씀을 해줬어. 이런 칭찬할 때 가만히 있어야겠다. 안에 첫 번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궁금증은 이겁니다. 사실은 이제 남자에게 있어서의 관은 이제 자식이죠. 네. 결국은 남자는 이제 그 사실은 자식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마누라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그놈의 그 개 같은 자식들 강아지라고요. 지금 깜짝 놀랐어. 강아지가 아니라 개야. 지금 군대에 가 있는 강원생 아들이 방송을 딱 깜짝 놀라서 이제 간도 슬개도 다 빼놓고 그런 굴욕을 견디게 만드는 힘, 유일한 힘. 이제 그게 이제. 자식이다라는 네. 이제 그 정말 참 놀라운 통찰력 같아요. 네. 저 수천 2000년도 전에 그런 생각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네. 이제 이렇게 을목 일주인 주가마가 옆에 이제 양쪽에 편관을 끼고 있는 것은 얘를 대 볼 때 이거는 자식 일단 첫 번째 표정 이거는 자식 바보다. 이런 놈들이 사고 치는 거예요. 네. 자식을 위해서 남나는 마. 국가 기밀도 빼다 팔고. 야,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이해가 가긴 하네. 기밀도 빼다 팔고 말이야. 네. 막 자기의 뭐 그 어설픈 노선이나 철학 따위는 개나 줘버려. 그래서 이제 막 극우파에 막 네. 주구가 되고 말이야. 네. 그런 지금 기미가 보이는 게 선생님 신해철 책 위에 본인 책을 얹혀서 광고를 했지 않습니까? 야, 애는 돈 많이 들었대 이게. 굉장히 막 훅훅 떨어지고 있어. 좀 도와주시고요.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을목이 이제 묘목의 뼈를 내렸기 때문에 이게 아니었으면 좀 굉장히 네. 내가 방금 말한 꼴이 됩니다. 바로 쟁충 일주가 양쪽에서 쟁충을 받는다라는 네. 것은 굉장히 위험한 네. 상황이거든요. 또 을목 자체는 그 자체가 음목이기 때문에 간목과는 달리 뭐 명분은 좀 잃더라도 네. 내가 이게 이게 확실한 나와 내 가족에 이익이 생긴다면 뭐 얼마든지 실속하고 실속을 먼저 우선시할 수 있는 경향이 강한데 물론 평소에는 이런 위기적 상황이 아닐 때는 간목보다는 을목이 훨씬 더 다정다감하고 인간적이고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크고 측은지심이 강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간목은 결국은 그놈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은 명분 때문에 망한다면 을목은 재빠른 자기 계산으로 네, 네. 자기 실속부터 챙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소인배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근데 이 을목은 그렇게 약하지 않은 것이 묘목의 뿔을 누르고 있고 월지를 이제 해수로 네. 등장을 했습니다. 네. 간목을 안에 숨기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주간모의 이 명식은 굉장히 균형감이 좋은 네, 사주다. 그런데 네. 대운까지 굉장히 호의적으로 흐르니 네, 네. 참 좋은 아버지가 네, 되겠다. 네. 그러니까 아들한테 아들 때문에 자기를 망가뜨리지도 않고 네. 자기 때문에 또 아들을 망가뜨리지도 않는 왜냐하면 이 정도면 이 자체가 본인이 자식을 지배할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또 자식 사주를 봐도 네. 우리 하루 사주를 보더라도 이런 아버지한테 귀가 밀리지 않거든. 네. 아버지를 몰래 밤중에 야산에 파묻어서 결코 밀리진 않거든. 와이프하고 아들하고 둘이 땅 파고 가고. 가족이 굉장히 위험하네요. 네. 조용한 가족이에요. 네. 조용하게 모든 일이 일어나는 가족. 네. 그래서 참 볼수록 아주 근데 이게 하루가 태어나기 전에는 네네.
아니 사실 참 괜찮구나 속으로 네. 아주 약오른다 좀 이런 정도인데 또 하루까지 태어나서 같이 보니까 네. 사주가 더 빛나는군요.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왜 그런가 하면요. 네. 이 주가마에게 정말 이렇게 간절히 필요한 기운이 이 병화 무토인데 네. 이것이 이제 아들에게 너무 아름다운 자리에 아름다운 자리에서 사실은 이제 놓여있다라는 거. 게다가 특히 아들은 인호술 화국이 네. 사합을 네. 아름답게 이루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아들의 기운으로 이제 주가마의 이제 이 중년 이후에 자기 사회적 활동에 훨씬 그 우리가 아들한테 늘 절하고 다녀야 돼요. 이 사람도 뭐 이렇게 좀 떨어져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네. 연월일에 이렇게 딱 예쁘게 붙어 있거든요. 제대로 정말 강렬한 강렬한 사막인 거죠. 감축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축하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 강원 선생님이 그 채팅창에다가 이제 제왕신왕 이렇게 네. 뭐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강하고 재물도 강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야.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돈이 눈앞에 있어도 이걸 이렇게 탁 거머쥐지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거머졌다가 술술 다 빠져나가거나. 이 신앙 제왕이라는 게 뭐냐면 나처럼 끝없이 재물이 들어오는 것 들어오는 게 앞에 눈앞에 널려 있지만 그게 나 재물을 내가 그 재물을 짐질 만한 나 자신의 힘이 없는 거예요. 혹은 차라리 그것도 억지로 그걸 욕심으로 질려고 하다가 내 걸로 만들겠다고 하다가는 그 재물에 깔려 죽는 수가 있어요. 네.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죠. 뭐 여자한테 빠지거나 뭐.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물이라는 것은 있으면 좋은 게 아니고 그것을 짐질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자기 힘도 써야 되고 재물의 힘도 써야 되니까 이 모순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신앙 제왕한 경우가 참 저분데 아들이 그렇다 하루가 네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같이 네. 연관해서 뭐 된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첫 번째 질문에 저 양신금에 대한 얘기를 이제 뭐 물어보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이사주는 관인생이 돼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인수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 신금이라는 존재는 저 이 수라는 어떤 작용 속에서 운영이 되는 걸 좋아해서 무슨 마치 이제 만약에 이사주에 물이 없다 인수가 없다 그러면 저 신금들이 을목을 자꾸 공격하는 형태로 될 텐데 그러니까 노느라고 정신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신금이 물에서 노는 마치 물고기가 막 이렇게 하느라고 정신 없는 것 같이 이사주는 이제 관인상이 일단 돼 있어서 저 신금이 굉장히 저 그 을목의 입장에서 위협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제가 규정했으니까 특히 임수가 있어가지고 임수랑 노느라 을목을 쳐다볼 시간이 없다.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근데 이제 저 수기운이 뭐 사라지거나 문제가 되거나 이러면 이제 파티는 끝나고 너 야, 걔 어디 갔어 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걔 조져야 되는데 을목은 원래 이제 굴신의 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강원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때에 따라서 굉장히 타협도 잘하고 그 유연한 어떤 태도를 취하는 좀 어감은 좀 안 좋지만 뭐 내가 때에 따라서 필요로 하다면 땅을 기어서라도 자기 어떤 생명을 유지하는 어떤 특성들이 있거든요. 처신술이 그러니까 처세술이 굉장히 처세술. 그래서 그 을목하면 저는 대표적으로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냥 을목 일간론으로만도 딱 놓고 얘기를 하면 그 끈기가 있다. 없는 것 같은데 은근히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지? 갑목이 힘 있게 밀고 나가는 어떤 이런 모습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계속 그 왜 우리 어렸을 때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같은데 보면 분명히 얘한테 싸우면 안 되는데. 그 쉬는 시간만 되면 계속 가서 맞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일주일 동안 계속 맞으면 야 이제 내가 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았는데 내가 이긴 거. 아 진짜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 그런 애가 한 명 있었어. 좀 애하고 싸움을 사지 못하는데 또 쉬는 시간만 그럼 가는 거야. 그 반에. 학교 일진한테 가가지고 죽이라. 아주 진짜 한 2주일 뒤에 얘가 빌었어. 미안하다고.
아, 그런 식의 끈기. 아, 그게 예, 을목, 을목, 병태 아니야? 아니, 을목이 원래 정말 그런 끈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밟으면 또 일어나고 밟으면 일어나고 뭐 이런 거. 약간 총수님한테도 그렇거든요. 총수님 맨날 자른다고 예. 막 그럼 뭐 잘라라 잘라라 하니까요. 이러다 보면 이제 그냥 다녀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가마님 사주에서는 저 금이 세력을 확장하지만 않으면 근데 이게 다행히도 막 83세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야, 이제 그때는 가시겠지만 저희 아들은 똑같은 소리야. 네. 그때 죽겠네. 말해서 다음 생으로 가시겠지만 그게 이제 내 어떤 사회적 활동 아니면 뭐 자손이 커서 뭐 뭘 할 때 이럴 때는 나한테 크게 아군이 안 오기 때문에 아 굉장히 이게 아 목화토 금으로 해서 예, 그렇죠. 결실이 네. 말년에 네. 딱 이렇게 맺어지는 거구나. 네. 아, 좋다야. 저 신금이 그렇게 뭐 좀 문제가 있어 보여도 네. 그렇게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네. 근데 이렇게 막 이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방송할 때 얘기했었나 이렇게 할아버지가 떠오르는데 네. 할아버지가 한 제 어릴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할아버지도 명리학자로서 네. 이제 네. 자기 집에 폐를 안 끼치려고 용돈을 벌고 살으셨으니까 네. 제 기억에 나는 말이 그거였어요. 뭐 할아버지가 뭐 자식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한 40대 초반까지는 네가 좀 힘들고 막 일 저 일 해가지고 네. 뭐 발을 못 붙이고 저 일 하게 되더라도 그 이후에는 네. 그동안 한 일이 별로 네가 생각하기엔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네. 그게 그냥 다 모여서 네. 이 뜻을 이루니까 결실을 네. 네. 크게 그런 고난에 이렇게 굴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말씀을 네. 해주셨거든요. 네. 멋지시네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디폴트로 나는 한 40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삶이 힘들 수 있으니까 그냥 묵묵히 살자 네. 이런 마음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되게 어릴 때부터 뭐 결실이 네. 안 나와도 네. 그냥 뭐 그러려니 40 초반까지는 뭐 일이 돼도 안 되고 막 괴롭고 이래도 그냥 살자 뭐 이런 안 되는 것도 없잖아. 그 생각해보면 그렇게 막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갑이는 또 모르겠는데 이 을묘는 이제 복은 네, 복은 되는데 이게 또 자기한테는 사실은 좋은 호행의 기운은 아닐지라도 자기 일주 천간지지가 자기 일주를 네. 그대로 네. 복사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네. 이미 이 을묘 대운부터는 저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네. 흐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뭐 또 이 묘목은 또 묘술 합화가 되기 때문에. 네. 아주 이제 귀신이 아름답게 이제 그 자신의 상관의 기운으로 꼽히니까 지금 편집장이 됐잖아요. 이 묘대원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40대가 아니라 이미 30대부터는 좀 그래도 풀리고 있다. 문제가 없다고 저는 문제 없는 삶이 너무 쉽게 결혼도 하고 애기도 하고 소프트 랜딩에 저 집도 있고 끝났네요. 네. 스피커도 있고 두 번째 질문이 같이 해결이 됐다고요? 아, 예, 그냥 아내가 그냥 사주 속에서 자식과 관련해서 어떻게 볼지 이거를 물었는데 선생님들 말씀에 답변이 된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질문은 뭔가요? 아내의 세 번째 질문은 작년에 남편의 대운이 바뀌었는데 무슨 영향이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대운이 아 세운이 바뀌었나? 네. 소운이 바뀌었겠지. 네. 아 소운이. 아 그 저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제 위아래 절갑궤도로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걸로. 아내는 조금 알거든요. 그냥 겉핥기로. 을목 그게 바뀌는 게 더 좋다고 해. 아 예.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묘술 합화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을목 똑같은 파란색이지 목이지만 을목이지만 을목의 기운보다는 묘목의 기운이 훨씬 낫고 이 묘목이 묘술합화가 된다는 얘기는 자기 지금 하고 있는 게 상관의 일이잖아요. 기자 뭐 언론 뭐 그런 뭐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도 꼭 맨날 한마디예요. 나보고 맨날 자기도 그러면서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같아 인마. 알았어요. 너 몇 살이야? 나이로 우와? 우와? 그러면 그 천규는 화토 용이신가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목화토가 좋은데 수도 사실은 뭐 크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 이 종화가 좋은 점이 다 쓸 수 있다는 걸 갖고 와서 제대로 뭐 왜냐면 어느 하나가 압도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수의 기운이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는 조금
조금 다른 오행에 비해서 넘치다. 왜냐하면 술을 제어해줄 토가 좀 약하기 네. 때문에. 근데 그것도 뭐 23세 이전으로 지나갔으니까. 네. 이제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를 네. 여쭙겠습니다. 네. 저는 네. 45세 은퇴해서 네. 무의도식 또는 은자처럼 사는 게 꿈인데 네. 성향이 야 이거 통편집이야. 너 이거는 너 마누라들은 나 바로 잘렸지. 아 근데 이래요. 성향을 보면은 아내는 엄청 이 밖에 나다니고 사회적인 네. 활동을 네. 해야지 네. 제가 보니까 막 이렇게 네. 좋은 스타일이고 사회적 활동을 하고 네. 이거는 제가 아내랑 약간 성향이 맞는 것 같은데 네.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아내는 며칠 동안 집안에 있으면은 되게 조미수신 스타일이고 저는 한 10년 동안 집안에 처박혀놔도 네. 그냥 별거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재밌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네. 가능하냐? 예, 가능하냐고 한 질문 웃기고 네.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예, 네. 그거나 그거나 저는 이제 그거 뭐 소위 말해서 그 지방에 내려가서 뭐 이렇게 초가집 져놓고 뭐 네. 내가 하고 싶은 글 쓰고 뭐 이런 거 말씀하는 네. 것 같은데 뭐 사실 누구나 그런 걸 꿈꾸겠지만 거의 불가능해 저는 가깝다. 아, 예. 왜냐하면 충성할 사람들이 생겼는데 아 하고 싶어도 못 하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83세 이후에는 예. 그래? 아. 아니 그러니까 83세도 다음 생에 안 되는군요. 그만이에요 바로. 예. 그만 어차피 예. 어차피 뭐 그냥 어떡하냐.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요. 그따위 꿈은 꾸지 마시고요. 예. 나도 일하고 있어 지금. 현납을 목줄에 든 나도. 아, 정말 내가 아주 아침부터 지금 저녁까지 지금. 아, 전 육아하면 지금 과로사할 판이 순직할 판이야 지금. 아, 근데 이제 천규 말은 놀겠다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육아를 하고 이제 아내. 그게 놀겠다는 얘기예요. 뭐 이거 무시하십니까? 아, 미안하다. 못 따주겠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뭔가요? 예, 중요한 얘기는 사실은 창규 우리 족돌에 네. 사실 가장 빛나는 그 커리어는 43세에서 47세 네, 사이예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 병화상관이 병임충 병신함하면서 합충을 하면서 막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그 그냥 병화가 아니라 터져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지금부터 이때를 준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저거 예를 들어서 한 5년에서 7년 정도를 준비해서 나올 수 있는 책. 네. 그냥 막 이것저것 집 쓰는 거 모아서 책 내는 거 말고 아, 막 잔대가리 돌려서 내는 책 말고 이 안에 범인은 없다 뭐 짜고 뭐 찔린다.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해봐 아무도 안 있잖아. 뭐 그래도 이 세는 남았어.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아 인성을 한번 그려볼 만하다. 그래야 돼, 봐야 돼, 씨발. 야심을 가져야 돼. 이런 화평한 명식의 중화 명식의 약점은 뭐냐면 야심이 없다는 거야. 왜냐면 어떻게 해도 자기는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 판의 바둑이고 어웨이 오브 라이프예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곧 다 없어진단 말이지. 하나 정도의 아름다운 야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또 인생에 텐션도 있고 재미도 있고 성취도 있고 좌절도 있는 거지. 근데 가장 자기 하이라이트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준비해야 돼. 지금부터.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어. 그때 가서 틀어야 되니까. 한 7, 8년 남은 막 받아 적고 있습니다. 죽돌이 지금. 저는 막 이렇게 어떻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꿈꾸는 삶이 뭐 45세는 아니더라도 53세는 열릴 수 있다고 근데 53세 정사 이제 식상 대운인데 이때는 정말 어디에 뭐 직장에 매이지 않고 본인 하고 싶어 글 쓰고 사람들 만나고 즐겁게 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이 사삼 병진 대운에서 이제 자기 에너지를 풀을 한번
출력을 한번 최대한 뽑아내봐야 되는 거죠. 그럼 나는 43세에 출판사를 차릴게. 참고. 나한테 책을 네. 써라. 저는 그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니 그게 꼭 책이 아니어도 돼요. 그게 꼭 책이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뭐든 내가 할게. 인생을 걸만한 뭔가를. 강원 선생님 말 듣고 그냥 저도 이렇게 막 그 스스로 좀 질문하는 걸 좋아하니까 제 취미가 그냥 매일 그냥 목욕탕에 들어서 한 시간씩 앉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 약간 제가 느끼는 거는 제 스스로 성격을 이제 분석해 보면은 목적이 있으면은 네.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목적이 없을 때는 강원생 말 맞다나 그냥 그냥 노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것도 노는 걸로 보여. 예. 네. 그렇다고 막 뭐 행복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목적 없이도 그냥 이러면서 사는 게 그것도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성취감은 약간 없죠. 그렇게 살면. 그런 이제 당장 들어가나요?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 자기의 성격을 한번 분석하면은 나이를 떠나서 윗사람도 별로 싫고 네. 아랫사람도 싫고 네. 친구 관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제일 마음을 많이 열고 네. 제일 많이 믿고 네. 그렇지. 친구가 용신이니까 정제가 용신이에요. 근데 너 친구 많이 없잖아. 선생님 있잖아요. 이 방송을 한 것도 왜냐면 이게 술토가 제일 약하거든. 그래서 친구는 정말 간절히 욕망하는데 사실은 그런 친구를 만나기는 쉽지가 않죠. 아, 그 창규가 라자명을 하게 된 것도 사실 처음에는 전혀 계획이 없던 거였고 그냥 잠깐 뭐 놀고 있어서 불러드렸다가 지금 계속 같이 하게 된 거거든요. 야, 그때는 막 사람 없다고 엄청 엄청 애걸 볶고라고 네 없으면 안 된다고. 아니, 네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지.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도 토기운이랑 그때 이제 뭐 지산 쌤은 안 계셨지만 네. 토기운이 막 있었었기 때문에 네. 좀 잘 놀았지 않나 여기서. 네. 그 강원 쌤, 지산 쌤도 만약에 막 우리 선생님이랑 저랑 나이 차가 좀 있잖아요. 네. 근데 막 정말 좀 윗사람이고 막 이런 느낌이 너무 들면은 네. 제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마치 친구처럼. 본래 경상도 말로 망치가 해꼽으면 못이 뜬다고 말이야. 너무 너무 잘해준 거 아니야? 내가 맞아, 막 친구 먹자 그러네. 야, 너 큰일 나. 이런 관계 아니었으면 방송이 재미 없었을 것 같아요. 막 선생님 막 진짜 막. 이 방송에서는 그러고 막 뒤에서는 사실 막 좀 누르거나 네. 지 선생님도 그러거나 두 분 다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네.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런 관계가 아니면 마음을 좀 안 여는 스타일 같아요. 네. 제가 네. 맞아요. 깊이 공감합니다. 네. 제가 꼭목에서 말을 잘 못하거든요. 네. 너무 눌려가지고 네. 뭐 여기까지입니까? 뭐 하나 더 궁금한 네. 게 있다면 네. 그냥 이거는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네. 저는 어떤 성향과 능력인지 네. 네가 잘 알잖아. 제가 생각한 거랑 맞는지. 저는 어릴 때부터 만약에 직장을 다닌다면은 딴지 일보백기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 그냥 저희 어릴 때는 여기가 이제 진짜 한국의 구글 같은 네. 느낌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성향이 막 직장 다니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원래 가진 성향과 능력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하다면은 저는 이거는 진짜인 것 같은데 남들은 거짓말이라고 해도 저는 이 나쁜 말을 해주는 게 진짜 좋거든요. 조심을 할 수 있으니까 거. 스스로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그 친구들도 예전에 나왔던 뭐 우찬이나 꾸물이나 이런 친구들도 총을 막 넣고 막 이래야지 좋은 친구가 되는 거야. 일로 와봐. 우찬이도 사실 되게 막 상처 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네. 그냥 진짜 저는 이렇게 막 나쁘고 막 단점을 말해주는 사람을 네. 진짜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니까. 나는 그런 사람 너무 고맙다고 다시는 안 봐. 고맙긴 한데 네. 야, 앞으로 보지 말자 뭐 이런 거. 네, 저는 인생을 막 그냥 제 어린 식견으로는 그냥 인생을 거대한 인격 수양의 장 비슷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막 조금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명 사주상으로 나오는지 그런 것. 들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뭐 성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뭐 일간의 특징도 있겠지만 뭐 그 월 그러니까 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용신의 어떤 성향을 자신의 성격으로 이제 환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격을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간의 특징을 나타내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 그 주가마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주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형태가 돼도 저는 이제
사주의 어떤 성품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원만한 사람이다라고 하거든요. 맺힌 데가 없고 네, 그렇게 뭐 없고. 이렇게 뭐 뭐랄까 자존감이 되게 낮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너무 드러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쁜 얘기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런데 그 한 가지 저는 분명하게 그 주가마님 같은 사주 유형들이 오면 어떤 하나의 어떤 멘토를 만들기보다는. 그 전체적인 배경과 시스템을 따라서 어떤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조언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게 이제 자꾸 이제 등락의 갑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그 갑이라는 어떤 의미가 어떤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회사나 조직의 어떤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마님 같은 경우가 정말 운이 안 좋아서 만약에 정말 저 칠살이 제대로 발동을 해서 네. 깡패가 됐다. 네. 그러면 가장 악랄한 깡패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요. 이렇게 살살 웃으면서. 네. 그러니까 왜 그 배경이 아 정말 힘드시구나. 근데 돈은 언제 갚으실 건데 뭐 이러면서 해보실 것 같아. 네. 제가 좀 도와드려요. 네. 신장 하나 팔게. 우와. 연기력이 쩔어요. 웃으면서 사람 죽이는 거 제일 싫어 진짜. 그래서 어떤 우리가 거기서 진짜 오히려 거기서 우리 공포를 느끼게 되잖아요. 이런 놈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웃기 들고 있으면 당연히 그냥 도망치는데 웃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을목 그러면 지금 현 대통령이잖아요. 그분도 사실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항상 없었죠, 원래도 없었고 근데 뭐냐면 자꾸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조직, 어떤 세력 이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배경들이 나를 만드는 성향이 강해서 이 사주는 저는 너는 유유상종이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을 해라 아니면 좋은 환경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조언을 많이 드리죠. 저도 이게 네. 뭐 성향인지 모르겠는데 방송도 메인이 아닌 게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재밌고 뭐 이 방송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뭐 다른 팟캐스트에서 그렇고 옆에서 그냥 이렇게 받으면서 주고받고 막 이렇게 하는 느낌 메인이 아닌 게 훨씬 스스로 생각해도 성향도 맞고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꼭 주인공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분위기에서 네가 주인공 해 그러면 한번 해볼게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가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장점이죠.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물에 불탄 듯 술에 불탄 듯 뭐 이런데 색깔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마치 무토처럼 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주가 조화가 좀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조화로운 인간입니다. 네. 좋은 얘기만 나오니까 재미가 없네요. 마지막으로 안 좋은 얘기 하나 하고 마무리할까요? 안 좋은 얘기 없나요? 뭘 조심해라 할지. 인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거? 강 선생님 벼르고 있으신 것 같은데. 조심해야 할 것이라면 이제 가족 전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죽돌의 사주에서 제일 필요한 게 아까 말한 병화단 말이에요. 병화. 그런데 아들의 갑오일주 아들의 오화를 제외하고는 가족의 병화가 없어요. 본인한테도 물론 이제 그 사화가 하나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대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침이 있을 수 있는 사화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게 자나깨나 불이 날까 봐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속물적으로 말하면 좀 해외 나가는 일이 만약에 장기간 체류를 하거나 있을 때는 건강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바다를 건너면 바다를 건너면 그게 됐을 때 북한은 괜찮나요? 노스 코리아 특히 안 돼. 뭐 갈 일도 없겠지만 그때 가고 싶은데 넌 특사는 안 되겠다. 다음 두 번째는 불을 지켜야 돼. 불을 이제 잘 지켜야 되는데 뭐 그럴 일은 거의 없을 대운의 흐름으로 봐서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이제 세운에 따라서 또 약간의 부침이 있으니까 뭔가 고립, 불면, 우울증 이것에 기미가 있을 때 빨리 초동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거.
불이 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사실은 자기의 멘탈 속에 자기가 붕괴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사실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뭐 1-2% 미만이지만 또 세운의 흐름에 따라서는 또 그것이 이제 한 1-2년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타격에는 좀 본인이 그런 것을 견뎌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성이 없기 때문에 타격 남들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초장에 진압을 해야 된다. 그럼 뭘로 진압해야 되는가? 자기 그걸 갖다 곧 진압할 수 있는 도구는 뭔가? 식신과 재성이 나와요. 즉 가족과 가족과 친구예요. 또 좀 더 폼나게 말하면 커뮤니티와 네트워킹이야. 보다 더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 네트워킹. 저는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네가 뭐 집에서 뭐 한다고. 네.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4차 혁명 시대에 뭐 집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그런 뭐 네트워킹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그거하고 다릅니다. 자기가 막 게임을 좋아하잖아, 그지? 애처럼. 옥수 게임을 애들이 좋아한다고 하면 안 되죠. 얼마나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진짜 거의 무당이에요. 나는 게임은. 오디오 술집주로 갔다가 술집하고 테스트를 갔다가 음악으로 안 하고 게임으로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오, 게임 사운드 죽이던데요 진짜. 와.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얘는 진짜 병화가 필요하네구나. 이 화면에 쏘는 기운. 이게 화란 말이지. 근데 요즘 게임은 화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재성의 힘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겠죠. 그 안에서 커뮤니티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서 말씀 잘 주시면 이제 아내한테 게임을 해야 근데 뭘 늘 말하지만 너무 지나친 거는 모진한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적당히 하시고요. 적당히 해. 그것도 이제 자기가 사실은 본능적으로 그게 땡기니까 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하는 거거든.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불을 지키겠다라는 본능의 이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왕 불을 지킬 거라면 좀 더 건설적인 걸로 생산적인 걸로 불을 지키는 게 좋다. 유튜브를 볼까요? 뭐가 병화지? 병화를 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는 병화가 상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해서 마음을 가르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창조적인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한다든가. 걔 아프리카 방송하는 거 아니야? 별풍선 막 우리 회사 말인데 조승이 나보고 아프리카 방송하려는데 별풍선 받으라고. 괜찮은데요? 말로. 우리가 나중에 보이는 라디오로 바꾸죠. 됐고. 알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감사합니다.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니까 참 좋긴 한데요. 이렇게 원래 라자명이 이렇게 막 화기애매한 이런 데가 아니었는데 화기애애한 게 아니라 화기애매해야 되는데 괜찮아. 그 다음에 네 사주 나와서 내가 다 때려 붙을 거야. 잘근잘근 씹을 거야. 괜히 긴장이 되네요. 내 사주도 내가 읽어야 되는 거야? 김숙이 PD의 사주입니다. 김낯선이라고 해줘. 김낯선의 사주입니다. 1982년 11월 21일생 임술년 신의 월 무신일 정사시 사주가 제가 보기엔 박살 났는데 사주가 쪼개졌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없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사주가 그냥 박살이 나서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건 이렇습니다. 아니 녹색이 없다 뭐 이런 거 해줘. 저는 정독상 내서 그런 거 몰라요. 어제 빨래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빨간색 그 바지가 있거든요. 근데 빨래를 이렇게 애 빨래 전에 오른 빨래를 다 돌린다고 다 빨간색이 물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정록생이라서 그 빨간색이 물이 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내가 잠깐 집에 뭐 보려고 놀러 왔다가 이 빨래가 왜 이렇게 됐냐고. 저는 구별을 못하니까. 진짜 얘는 신호등도 제대로 못 보고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제가 보기에는 사주가 깨져 있습니다. 어디가 깨져 있다는 거야? 느낌이 그래요. 어디? 삐리 그렇습니다. 내가 봤을 때 깨지진 않았는데.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진행을 못하겠네요. 남자친구분. 남자친구 어차피 제가 3월 24일 날 결혼을 하니까
정관딸에 이제 결혼하는 걸로 이렇게 태기를 하신 건가요? 원래 이제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네. 이제 아 동거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이제 걱정을 하시죠. 네. 그래서 뭐 도장 찍는 거 뭐 어렵냐 하자 했는데 이렇게 빨리 할 계획은 아니었고요. 이제 강프로님께 좀 좋은 날이 있겠냐고 여쭤봤더니 그냥 그때는 이제 작년이었죠. 내년에 하라고 내년 3월에 좋겠다고 해서 그냥 믿고 그냥 예약을 하고 이제 강원 선생님이 뭐 국가 대소사에서부터 개인의 흥망성쇠까지 그냥 지금 거의 뭐 영빨이 뭐 너무 관여를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청기도서라는 거 아닙니까? 청기도서를 너무 많이 하시는. 그래서 내가 장가를 못 가. 벌 받았어. 아니요, 너무 다 빨려가지고. 네, 그래서 하게 됐고요. 남친이 병병 병존입니다. 갑자년 병인월 병술일 무자식. 네. 남친은 수기보다 나랑 맞는데. 양의 기운으로. 강원 선생님하고도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네, 진짜 이상하다니까요. 선생님, 저 처음 봤던 게 벙커팀에서 같이 일하는 요원이에요. 네. 그래서 자리에 이 친구가 없었는데 강원 선생님이 이렇게 강연하러 오셨어가지고 아, 얘는 어디 갔냐 이렇게 찾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디 회식 가서도 걔가 이제 좀 늦게 오게 됐었는데 걔는 어디 갔냐 또 찾으시고 저는 절대 남자 안 찾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그리고 남친이 두 살 연하네. 아, 빠른이잖아. 빠른이어서 학년은 한 살 어리고 나이 그런 걸 얘기하면 사주받으라니까. 아니 나도 두 살 음력으로 두 살 차이거든. 아내가 나보다 두 살 연상이. 그렇지. 이제 두 분의 뭐 특징적인 부분은 무관 무제 사주 이렇게. 여자는 무관, 남자는 무제. 그래서 청취자 이런 걸 보고 서로가 서로를 구제했다. 청취자분들도 제가 무관인 걸 너무 잘 아시니까 이런 일이 있냐 뭐들 하시는데 남친도 무제 사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이제 결혼하신다 그러면 이제 결혼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게 결속과 이게 매듭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의미보다는 이게 동행의 의미라고 저는 좀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여행 가다가 길 가다 우연히 만나서 저까지 같이 갑시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 이제 경우들이 이제 각각의 사주를 개인적으로 놓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할 때 항상 원래 혼자 여행 갔는데 날 때부터는 없는데 어떤 특정한 기운이나 운세가 올 때 아마 그게 같이 동행하는 어떤 의미로 그래서 우리 같이 저까지 여행 갑시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무관무제 분들은 좀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에 결합했을 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반대의 경우로 뭐 어느 한쪽에는 명확하게 내가 가질 수 있는 여자가 있는데 한쪽은 없다 그러면 이제 집착의 의미가 좀 생기거나 그렇게 되는데 두 분은 어차피 서로 없으시니까 동행의 의미로 좀 실제로 그렇게 만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얼슬프게 같이 그렇게 또 걔가 들어갈 집이 없다 보니까 같이 살게 되고 사실 뭐 그걸 딱히 뭐 사랑했으라기보다 그냥 가다가 심심하니까 저는 깜짝 놀랐죠. 해필 또 그때 수기 PD의 남동생이 또 집을 나갔어요. 그렇구나. 만약에 남동생이 계속 살았으면 얘하고 인연이 안 됐을 수도 있어. 아니 얘 집 있어요. 아 그때는 없었잖아. 파리에서 돌아왔을 때는. 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제가 저희 회사에서 항상 가장 늦게 서로 연애를 하는 걸 아는 사람이거든요. 눈치 더럽게 없다고 맨날 그러는데 그 총수님은 회사에 거의 안 나오니까 저보다 더 느린 게 정상이겠죠 원래는. 오늘 총수님 바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수기 남친 오토바이 뒤에 수기가 타는 거예요. 둘이 되게 친한가 봐요 했더니 총수님도 알더라고 둘이 사귀는 거를. 나 빼고 우리 회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둘이 사귀는 거를. 그래서 막 둘 안 넘 같아. 야 밤중에 여자가 남자 뒤 오토바이 타고 간데 그게 그냥 뭐 같은 방에 그 데려다 주는 거냐 이런. 아니 근데 실제로 같은 방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다 보니까 그냥 같은 방향으로 그냥 동행이죠. 같은 방향이다 보니까 같은 집에도 들어가고 그냥. 어쨌든 뭐 아름다운 태워주는 김에 그만 하시고요.
그러니까 진짜 길 가다가 만난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결혼식을 준비를 했지만 뭐 이세는 언제 놓고 막 뭘 어떻게 살고 이런 계획보다는 어떻게 여행 다니고 어떻게 뭐 하면서 앞으로 같이 놀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돈은 어떻게 벌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그 이게 옛날에는 뭐 좋은 어떤 가정을 이루는 어떤 커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거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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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오히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부가 될 수 있잖아요. 뭐 TV 같은 데 보면 이제 뭐 아이 없지만 두 사람이 뭐 어디 여행 다니고 뭐 하고 뭐 이런 굉장히 사실 그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떤 측면만 어느 한쪽에서 그걸 깨지 않는다면 저는 뭐 한평생 훌륭한 동반자로서 저는 좋은 인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있고요. 거가 잘 맞아서 결혼식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잘 안 됐겠죠. 뭐 한쪽에서 애를 원한다거나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원한다거나 이랬으면 또 어디 뭐 박살난 데가 없습니까? 아니 근데 저도 박살이 있어요. 아 있어요. 아 있다. 등판. 있다. 근데 박살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제 주위 분들도 궁금해하는 것이 제가 이제 어쨌건 지장간에 감목이 있긴 감목이 하지만 무관사주였고 그리고 지금 딱히 관대운이나 세운도 아니었어요. 근데 신기했던 게 작년에 만났는데 작년 봄쯤에 4월 요쯤에 만났는데 정사 시주거든요 제가. 정사인데 정사신데 대운이 정미였고 그리고 세운이 정유 세운이었거든요. 그리고 봄이었고 근데 요때 뭔가 그러니까 뭐 목을 찾으려면 정임 한목이 정말 연이랑 시에 되게 멀리 있었는데 근데 막 정정정이 뜨면서 나는 뭐 그럼 남자가 세 명이 되는 거야? 막 이랬었어요 제가 16년에 은근히 기대했구나. 세 명이 되진 않더라고요. 세 명이 되진 않았는데 얘가 나타난 거죠. 혹시 이거랑 남자친구가 생긴 것이 연이 닿은 것이 의미가 있는지 당연히죠. 그리고 이제 결혼 무관무제 사주라도 결혼을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재성이나 관성 대운뿐만 아니라 자신의 용인신 대운 혹은 세운일 때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아무래도 좀 좋은 기운 속에 살 수 꼭 결혼하면 다 둘이서 좋아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별로 때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아니 그때 내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저도 이제 개인적 상담을 받다 보면 아, 왜 결혼하셨어요? 라고 그러고 그러게요. 그냥 그때는 그냥 막, 뭐, 막 일하는 것도 귀찮고 공부하기도 싫고 막 그래서 사실 뭐 남편 대상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았는데 나 좋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도피하듯이 했는데 그게 제가 미친 짓이었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결혼을 둘이서 이제 좋아서 좋은 기운에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김숙 PD는 이제 용신이 이제 정화니까 이 아 용신이 병화죠 병화. 하여튼 한데 이게 이제 본인 연간의 임수와 합을 해가지고 목을 생성했는데. 그래도 뭐 목도 역시 시신이니까 이거 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지 사실은. 근데 합이 막.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이제 이 그다 이제 인성이 이제 이 편재랑 합을 하면서 관성으로 흐르는 건데 이렇게 인성이 정정적인 도 지금 또 인성은 또 동시에 성욕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그거 너무. 너무 맞는 것 같은데. 아, 꼴린 거지 한마디로 사실은 꼴린 거야. 근데 제가 웬만하면 긍정을 하겠는데요. 그게 아니라서. 모르는 거지. 자기 너무 많아서 모르는 거지. 너무 많으면 안 보이거든. 어제 요즘 많이 감퇴가 됐는데. 원래도 그래서,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운들이 아, 그런 거는 있어요. 되게 얘가 뭐 굉장히 뭐 키가 크다거나 근육질이거나 이런 게 아닌데 막 어깨가 되게 넓어 보이고 되게 든든하게 느껴지고 막 머리 큰 것도 되게 멋있고 그러니까 되게 남자답다 뭐 이런 느낌은 들어요. 그냥 뭐 그러니까 비행기가 추락하려면 10만 개의 우연이 성립돼야 비행기가 추락한대요. 그러니까 결혼 한번 하려면 뭔가 끝들이 다 이제 막 어그지로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때 기운 놓쳤으면 제이가는 내가 볼 때 아마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는가. 오랫동안 한 10년간은 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첫 번째 수기의 결혼 이유는 성욕. 아예 내가 성욕이라고 표현했지만 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욕정. 이 정의는 뭐냐면 이제 지속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막 정력이 강하다. 네. 일단 이게 일단 정의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이것은 안정욕이기도 해요. 네. 내가 좀 정의는 기본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아 뭐 나 혼자서 사는 게 더 좋은 것도 많고 그러고 싶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또 두 사람에서 살면 좀 더 아기자기하고 좀 더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운 이런 거거든요. 진짜 마음은 진짜 편해요. 그런 기운이 그러니까 둘이서 보면 진짜 좀 친구 같아요. 진짜 너무 마음이 한 30년 동안 알아온 친구. 맞아요. 이제 1년도 그래서 30년 만에 이제 근데 30년 동안 알아왔는데 30년 동안 잘 알아오다가 그래 둘이서 홀딱 벗고 같이 누워 있는 친구 같은 느낌. 같은 느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정인이 만들어내는 정인은 본래 기적을 만들어내진 않아요. 자 꼼지락 해가지고 조금씩 한땀한땀 따가지고 만드는데 이 화정인이 만들어내는 이제 아주 가장 작은 스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안정적이고 이게, 지속적인 성력. 그 계속 그렇지. 아니 진짜. 그래서 이 정미의 기운이요. 이 수기의 이 정미의 기운이 너무 좋은 것이에요. 보세요. 이 결혼한다고 하기 전에 얘 늘 만나고 있으면 또 대학 다시 간다고 보면 노량진 학원 다니고 아침마다 계속 관성을 불러들이고. 다 관성을 불러들이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참. 근데 사실 벙커 일이 뭐 알다시피 뭐 없는 것도 아니고 너무 사실 육체적으로 고된 일인데. 그렇죠. 편집하고. 저 게으른 애가 아침부터 학원 간다고 막 일나가지고 차에 뽑겨가면서 그 학원 가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정인들이 이제 막 계속해서 이제 이 준동해서 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타이밍이 이쪽의 타이밍은 굉장히 그 아름답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우리 조 작가 남친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 딱 이 친구가 사실은 거의 내가 볼 때 모태솔로 같은 이미지가 있어. 근데 뭐 연애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연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고 내가 볼 때는 많은 사람부터 버림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픔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우수가 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 여자한테 관심이 없었고 좀 어른이 돼서는 만남은 있었는데 상처 아닌 상처? 그러니까 혼자 좋아했다기보다 좀 되게 관계들이 이상해요. 제가 봤을 때는 지저분한 거예요? 지저분한 것도 아니고 짝사랑도 특히 이제 막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이제 결정적인데 이때가 이 병화가 지금 병존으로 떠 있는데 옆에는 간목이 있고 이때 또 사화 비견 대운이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제 잊지도 않은 재성을 그 신금을 완전히 녹여 없애버리는 거지. 여자가 버텨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냥 있는 것도 없애버리는 기운이니까. 거의 화염방사기식의 본인은 질풍노도라고 주장하지만 제3자가 보기에는 화염방사기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 기운이 드디어 벗어나서 경금 변제 대운으로 딱 들어왔단 말이지. 자신에게는 또 희신에 해당하면서 이거야말로 이때 이 친구도 못하면 영원히 이제 거의 신부처럼 살아야 하는 거야. 타이밍이 둘 다 절묘했네. 절묘했어요 정말. 그런데 이제 둘이서 어쨌거나 결혼하고 하는 것도 정유년이니까 이제 가을이니까 이 유금의 기운이 이제 벌써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맞아요. 진짜 다 자연스러웠어요. 뭐 굳이 뭐 어쩌고 할 필요 없이 그 기운이 쫙 그대로 이어진 것이 참 절묘합니다. 여기서 한 3, 4년만 지나면 또 오화가 와가지고 아마 이때는 어린 반플리치도 없었을 텐데 그래 여자는 다 그래. 코시판 투태 필요 없어 나는 혼자야 이런 거 있잖아 왜
아, 이런 거 참 사랑은 타이밍이네요. 아, 근데 진짜 신기했던 게 제가 마음이 딱 동한 포인트가 몇 군데 있는데요. 네. 옛날 그러니까 전 연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를 만나면 이렇게 만나면 서로 쳐다보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안 쳐다보고 뭐 면도를 했는데 면도한 것도 모르고 그래서 좀 약간 존재감을 되게 자존감도 잃고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되게 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애를 하는데 서로를 저렇게 안 쳐다볼 수 있나 뭐 그런 이야기하면서 좀 더 얘기가 깊어졌거든요. 근데 지가 녹이고 있었구나. 화염 방사기. 지가 앞으로, 녹이는데 어떻게 쳐다봐. 앞으로 파이어 조라 불러야겠다. 파이어. 그런데 근데 정말 너무너무 뜨거워. 너무 조열해요. 천간이. 이 간목 병화 병화부터 정말 그 정말 우리가 다 아는 어떤 분 다음으로 병화 병화 병화부터 다음으로 병정하는 이런 분들은 근데 다행스럽게 지지의 이제 자수가 사실 차지해서 굉장히 근데 이게 좀 이 자수의 위치가 두 개나 있는데. 자수의 위치가 살짝 좀 빗나갔다. 둘 중에 하나는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쯤도 다 연지와 시지 외곽을 차지하고 있어요. 연지에 놓였다는 것은 이 친구가 사실은 자기의 어떤 가족적 환경은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지에 있다는 것은 시지에 놓였다는 것은 자신의 좌우의 어떤 미래를 향한 기운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작 중요한 월지와 일지 가장 중요한 제식으로 말하자면 포텐셜의 사령부와 액티비티의 사령부는 정작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힘은 이 뜨거운 기운, 이 조율한 기운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친구가 역시 직업이 사진작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불행 중 다행이다. 그래서 해외를 엄청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가야 되는 거죠. 막 난민 찍으러 다니고. 난민 찍으러 다니고. 근데 이제 이게 안쪽으로만 있었으면 이 친구는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걸 찾아낼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 지금. 국내 작업보다 해외 작업을 더 좋아하더라고. 그게 이제 하나의 살짝의 그 삑사리라고 저는 제가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역시 더 이제 더 결정적인 것은 이제 이 재성의 부재, 이 금 재성, 이제 술중 신금 식신 안에 이제 신금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술중 신금은 사실은 거의 같은 지장간의 정화 무토에 거의 다 파묻힌 꼴이라서 이 신금의 진짜 존재감은 지장간 중에서도 가장 왜소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게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 이제 이런 골치 아픈 없는 게 오히려 더 좀 우리 경상도 말로 걸거친다. 그리고 네 명 중에 세 명이 다 이 경남 사람이네. 그러게요. 근데 우리 지산도 부산에서 살았으니까 완전히 여기 또 PK 방송이에요. 영패주의. 이 걸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혀 이제 이 조열한 병화와 간목과 무토의 힘을 균형 잡을 유자가 저 외곽을 에워싸고 있는 자수 말고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피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건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고생을 하시는 것 같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어릴 때는 그렇다 치고 군대 가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이사 대원이 기사 대원이니까 아마 이때 가장 막 확 대운 때 굉장히 심해졌다고. 그러니까 저, 지금도 겨우니까 지금도 고통스럽겠지. 해외에서 좀 작업하거나 그럴 때는 또 괜찮을 것 같거든요. 파리 있을 때 좀 약간 괜찮아졌다가 또 다시 국내로 오면 또 그러고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낫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남친 사주가 앞으로 금수의 기운으로 쭉 이제 가니까 아마 자기가 뭐 좋은 운세해서 어쨌든 인연도 이제 만났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하면 그 결혼에 대한 어떤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 처음에 이렇게 만났는데 나중엔 돈 벌어와 막 이러고 난 너만 있으면 돼 그러고 돈 벌어와 이런 거 아니에요. 네가 도대체 해주는 게 뭔데? 네가 도대체 밤일을 잘하길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목적에 서로 부합해서 근데 나는 살면서요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기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예 없는 거지. 그러니까 돈벌어와 뭐 이런 거. 뭐 돈벌어와 뭐 네가 뭐 해주는 게 뭐 있어? 우리 보통 수많이 뜨는 부부간의 그 이 이 클리셰 있잖아. 나는 도대체 현실 속에서는 한 번도. 선생님 그래서 이혼하신 거예요? 아무 기대할 게 없어요. 돈도 안 벌어올 것 같고 해주는 것도 없을 것 같고 원래.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목적이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여행자끼리 이렇게 만나서 가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말동무나 아니면 뭐 우리 옛날 얘기하면서 아 저 어디 살았는데 뭐 옛날 연애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되게 친숙해진 거잖아요. 그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저는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는 명과 암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나중에 방향이 처음에 어떤 의도하고는 다르게 갔을 때 이제 현실에 직면하면서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걸 많이 보잖아요. 정말 동반자로서 친구로서 가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인연으로 이제 가실 거라고 봐요. 운도 좋고 그리고 운도 이제 잘 풀렸지만 무엇보다도 수기가 이제 조작가한테 조작가가 수기한테 끌리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자신한테 필요한 기운들이 이쪽은 금수가 저쪽은 목화가 막 왕성하게 있단 말이야. 근데 조화가 되는 거.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자기 서로의 용의신을 맞바꿔지고 있으면 참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관계인데 현실 속에서는 잘 안 되거나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걸 맞바꿔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다르죠. 맞아요. 맞아요. 다르죠. 그래서 기분이 서로가 막 의기가 토합할 때는 너무너무 서로 상호 보완이 되는데 이게 부부상이라는 게 굉장히 미세하고 사성을 왜 물컵을 꼭 거긴 TV에 놔. 맞아요. 그 요즘 TV가 뭐 물어뜯는다고 뭐 꺼지는 TV도 아닌데 그거 어떤 사람은 거슬리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 뭐 야 요즘 TV 얼마나 잘 만드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사실을 사소한 데서 이 틀어지면요 사회 봉합이 힘들어지는 수갑니다. 왜 본래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가장 완벽한 커플들이 본래 맺어지지조차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 나쁜 놈들하고 나쁜 년들하고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난 비슷하니까. 되게 나쁜 사람을 결혼할 줄 알았는데. 연애사를 들어보면 다 뭔가 이렇게 시끄러워. 등 쳐먹힐 느낌?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조 작가는 되게 사람이 좋은 것 같더라고. 뭐라고? 자, 그래서 나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특히 이제 이게 대운도 좋다는 게 전 좀 걸려요. 왜냐하면 사람은 고난이 사이사이에 박혀 있어줘야 그걸 극복하면서 전우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그래서 이제 우리 조 작가 같은 경우에 사사대운을 보면 신미대운입니다. 이 대운이 이분에게는 이제 포켓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 신금정제가 병신합수가 돼요. 좋은 거죠 아주. 희신이 합을 해가지고 그 용신으로 하는데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 제가 관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큰 어떤 작가로서의 명예를 얻을 수 있는 힘인데 제가 희생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사실은 부인일 수도 있는 거죠. 나일 수도 있구나. 괜찮아요. 저때 그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를 쓰는 거야. 왜? 야, 너 씨발 네 일이 그렇게 중요해? 그래, 그럼 결혼할 중에 하나 선택해, 씨발아. 씨발, 부대. 우리 이제 지금 그 아침 드라마, 드라마는 수많은 장면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게 왜 아침 드라마 그 막장 드라마 공감을 넣는가 아줌마들한테. 이거 지가 집에서 일하는 일이거든.
사실 이럴 때가 오히려 가장 좋을 때가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는. 저도 그때 화훈이랑 인성 대운이랑 뭐 저도 제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렇지. 그럴 때에 그럴 때 서로가 그 사람이 가는 길, 가는 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쿨하게 아, 승인해 줄 수 있는 이 버퍼가 있어 버퍼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전부 다 아름다운 얘기 같지만 이게 또 좀 더 현실 속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 왜? 그래, 그럼 이거 이래서 잘 된 건 좋지. 나도 내일 있고 내일을 하면 좋지. 까지는 다 좋은데. 그런데 여자가 있어? 아. 이것도 다른 문제네요. 네. 네가 잘 나가는데 갑자기 막 팬이랍시고 쫓아다니는데 뭐 둘이 좀 친한 것 같더라 요즘. 그렇죠. 꼭 잘 나가면 꼭 이게 그런 게 있죠. 근데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그때 가만히 안 두죠. 그러니까 수기는 뭐 마음이 넓으니까. 아니 저도 맞바람을 피겠습니다. 아니 그게 이제 그런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게 그런 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승인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네요. 정말 분류할 수 없는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일 때 이럴 때일수록 두 사람은 두 사람에 있어서는 어떤 정도의 좋을 때 좋을 때 명확한 어떤 뭐랄까 관점의 합의가 민낯의 합의가 필요해요. 이게 힘들 때는 합의가 안 됩니다. 미리미리.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예일인지 뭔지 뭐 존스 홉킨스인지 뭐 그 대학에서 이제 그 통계 자료도 있는데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부부 스와핑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뭐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그런 일탈적인 이제 그런 부부군을 조사를 했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고소득일수록 다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부부들이 이혼율이 낮다는 거예요. 둘의 애정 결속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삶을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념이나 상식의 잣대로 부부의 삶이 이 관측되고 평가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제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케이스가 굉장히 현명하고 어른스럽기 위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레인이 데이가 아니라 화창한 날에 좋을 때에 많은 시뮬레이션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스와핑은 몇 번까지 되고 바람은 몇 번까지 되고 최악의 상황에 딱 가게 되면 최악의 상황에 가게 되면 그 시뮬레이션도 정지되고 합의도 안 돼요. 이미 적기가 발생했는데 무슨 합의? 그렇죠. 사람이 감정이 틀어지죠.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두 사람의 이 명식의 관계와 대운의 흐름이 각자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좀 스스로 옷깃을 여밀 필요가 있다. 우리 좋을 때 조심해야 되는군요. 44살에 내가 병화가 필요하니까 44살에 조작가를 나한테 보내면 되겠다.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실감이 안 나거든요. 결혼이 뭔지 한창 바쁠 것 갑자기 같아요. 갑자기 막 실감이 날라 그러면서 이게 한평생을 같이 하는 거구나. 저는 한평생을 같이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요. 산증이 앞에 계시는데 아니 그 강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이제 뭐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저는 와이프랑 이제 여행을 뭐 1년에 한 번씩 꼭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면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와이프는 쇼핑하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되게 편하게 여행해서 근데 저는 어차피 여기를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것 같으니까 최대한 돌아다니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3시간 걷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난 다리 아프고 뭐 왜 이러게 뭐 여행을 뭐 고생하러 왔냐 막 이러니까 나중에 한 3년 지나니까 제가 이제 못 데리고 다니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합의를 본 게 뭐냐면
왜 우리는 어쨌든 계속 살 건데 여행까지 와서 꼭 붙어 있어야 될 이유는 뭐가 있냐. 너는 맞아. 너대로 편한 거 하고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겠다. 그래 각자 와서 또 얘기해 주면 더 그렇지. 그리고 또 그 저녁에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자면 되잖아. 네. 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타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어디 갔다 아이랑 이제 갔는데 아이하고 와이프는 그냥 호텔에서 편하게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고 저는 렌트카 빌려가지고 엄청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서로가 그렇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마 관점을 강원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여행에서 만났는데 우리 저까지 같이 가자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꼭 같이 가서 옆길로 가면 안 된다니까 아니라 이 사람은 오솔길을 좋아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도로를 좋아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또 만나고 정말 만나고 서로 그리워할 시간도 필요하죠. 부부도 그리워하게 되진 않아요. 그래요? 그리워할 생각 하지 말고 저기를 가질 시간을 줄일 노력을 해. 이게 부부라는 게 사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 먼 곳을 같은 방향을 보는 사이일 뿐이지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부부니까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하고 한 몸이 돼야 된다. 이건 완전 파시즘적인 사고인 것이에요. 절대 이거는 결혼 생활은 유지될 수 있어도 두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부들이 주로 쇼윈도 부부입니다. 남들을 때나 꼭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되고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근데 그거 못 살아요 그렇게. 근데 뭐 사실 지금 해주시는 말씀이 막 엄청 와닿진 않거든요. 아직 제대로 안 살아봤고 결혼식도 안 했고 근데 나중에 생각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막 짱! 이러면서 여자가 있어? 제가 있잖아요. 보니까 제 친구 중에 우리 때는 곧 대학교 다니면서 결혼을 참 많이 했어요. 돈도 아무것도 없고 막 근데 아마 진짜 비키니 옷장에 막 골로 하나 놓고 막 학부생 커플들이 많았어요. 그냥 동거간에 진짜 결혼. 근데 이제 생각도 내 친구들은 또 학부 때 그렇게 결혼을 많이 했어. 대학 다닐 때. 근데 이제 정말 잊지 못할 커플이 있는데 남자는 이제 여자분은 우리 학교는 여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여자분은 정말 그 아버지도 이름을 대면 알만한 굉장히 이 문화 쪽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쉽게 말해서 너무 심한 리버럴한 아버지예요. 정말 어릴 때부터 막 정말 아버지랑 학을 뛰는 이혼하고 뭐 또 전했다가 또 이혼하고 뭐 이제 이런 그래서 그분 그 친구가 대학교 때 날 보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 그래 나 밤중에 본인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근데 진짜 20, 30년 뒤에 정말 비슷하게 됐어 결과적으로는. 건강만 빼면 그분 아버지는 건강까지 아시니까 그런 친구랑 또 하나는 정말 TK의 이른바 유명한 종갓집 그래서 무슨 뭐 왜 그 기재 때 그 참석 안 하면 호적 파는 뭐 땅을 파묻는 그런 집 있잖아요. 뭐 절을 다섯 시간씩 하는 뭐 제삼지라면 절 다섯 시간. 그러니까 저지 선비적인 말도 그냥 생각도 참 선비처럼 생겼고. 선비적이고 어느 정도냐면 여름에 내가 이제 그때 자주 놀아서 술을 먹었는데 여름 제가 해봐야 대학교 3학년 나이 22살이었는데 여러분 난 친구잖아요. 친구가서 세부서 술을 먹는데도 외부에서 손님이 집앞 자기 집을 찾아오면요 얘는 양말을 안 벗어요. 자기 집인데 결례다 이거지. 이야 난 손님은 맨발로 갔는데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두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 패턴 이런 것이 너무 다르고 이 여자분은 너무너무 자식을 놓고 싶어 했어요. 근데 얘는 우리는 같이 사는 영원히 같이 사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을 놓지 말자 이런 세상에 이런 세상에 애를 놓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한 그 때문에 10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자분이.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가 먼저 학위를 따고 그다음에 외주를 해서 부인을
유학을 보내. 네. 아 처음에는 여자분이 공부하는 걸 포기하고 취직을 해가지고 네. 남편의 박사학위를 받는다까지 네. 했어. 네. 남편의 박사학위를 받, 그러니까 남편이 살림을 하면서 아직 자식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부인을 미국 유학을 보내서 네. 미국에서 박사를 따고 와서 부인이 먼저 교수가 돼. 그것도 부인이 다시 먹여 살리고 남편은 이제 막 네. 책 쓰고 막 하다가 그다음에 결국 부부가 교수가 돼. 네.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그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그러게요. 각자 각자의 방식으로 푸마시스를 하면서 네. 그걸 완성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시대는 너무나 뭐 익숙할 수 있는 풍경이지만 우리 네. 때는 그게 참 아직 그때만 해도 너무 그 마초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생각이 네. 생각들이 너무 일방적일 때니까 진짜 신선한 풍경이었어요. 네. 내가 이제 그 이 친구가 일을 하고 여자분이 이제 일을 하고 남자가 이제 하겠다는 공부하는데 네. 집에 늘 있으니까 남자가 살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여자는 네. 늦게 들어오니까 여자분은 부인은 늦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한 저녁 때 좀 놀러 갔어요 그 집에. 네. 그 남자인데 친구만 있지. 그런데 막 지금 보더니 지금 저녁 준비해야 돼. 막 그러더니 이제 네. 나는 부엌에 식탁 앉아 있고 이제 친구는 막 뭐 이제 요리하고 막 요리하고 이제 막 지금 막 만들었는데. 조심하는데 부인이 안 와. 오늘 일찍 오기로 했는데 뭐 현 씨도 오고 이래서 일찍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오지? 뭐 그런데 뭐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핸드폰이 없으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곱 시에 먹기로 했는데 막 기다리고 기다리다 여덟 시에 돼도 안 오길래 슬프다. 어쩔 수 없이 우리 둘이서 이제 먼저 먹었어요. 배고파서. 네. 이 친구가 한 9시 반쯤, 한 10시쯤 왔어. 네. 약간 술이 한잔 돼가지고. 갑자기 직장에서 회식이 잡힌 거야. 네. 근데 연락할 때 아마 통화 중에서 집 전화가 통화, 누가 나나 그 친구가 전화하라고 예. 일을 못한 거야. 근데 그때는 그 장면이 아직도 생각나는데 네. 10시쯤에 들어오니까 내 친구, 그 TK 조진아 내 친구가 신경질로 팡 되면서 네. 늦게 온다면 늦게 온다고 전화를 해야지. 완전 이해돼요. 음식 다 해놨는데. 섭섭하지. 근데 뭐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막 너무 웃긴 거야 내가 네. 보기에는. 네. 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아 요즘 네. 잘못했네. 그 모습 너무너무 보기 좋아. 나는 근데 너무 보기 네. 그. 네. 그것들은 이제 근데 더 웃긴 건 사실 그 다음 장면이야. 네. 동갑내기니까 다. 네. 아이고 네. 우리 남편이 삐졌어. 술이 약간 됐으니까. 네. 아, 막, 그래서 막 궁둥이를 툭툭툭툭 치면서 네. 어떻게 오늘 어떻게 해줘. 다이애 하나 사줄까. 네. 아 좋네요. 각자의 진짜 씨를 뿌리고 각자가 재밌게 사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박살은 뭔지 제가 계속 긴장하고 있는데 그 박살이 그 박살인가요? 아 이건 농담이었고요. 네. 아 그냥 전체적으로 기운이 그렇다는 거지. 근데 네. 저는 예전에 그 강원 선생님 제자분한테 또 들은 얘긴데 네. 연애를 하려면 인목이 있는 네. 남자를 만나는 게 어떻겠냐. 네. 인신충을 해서 토닥토닥 싸우기는 해도. 네. 뭐 사이는 재밌을 것 같다. 그렇죠. 월지가 인해 합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인신충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아 월지가 저렇게 합이 되면 네. 조상 자리에서 방해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보통. 그래서 부모님들이랑 친척분들이 네. 그렇게 좋아해 주시는구나. 네. 조상 자리에 방해가 있으면 이제 월지가 이제 서로 충하면 가족 간의 갈등과 방해가 있다 이러는데. 이 경우는 뭐 월지가 합이니까. 저는 이제 월지 부부 간의 월지 관계는 이제 조상의 관계를 보지 않고 네. 아, 그 자리에서 속궁합으로 봅니다. 네. 아, 이제 월지 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월지 육합이. 이거 딱 완벽한 인의 육 그 네. 인의 육합이기 때문에. 네. 저는 하모도 육합 뭐 육합이잖아 육합. 육합 아 그럼 그 육자는 아니야. 아, 그 육자 아니에요? 네. 아 안타깝지만 네. 발음은 똑같아. 네. 진짜 뭐든 또 한번 해보시려고. 아니 근데 저는 결혼은 결혼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딱 하나 궁금하거든요. 네. 40살에 대학에 합격을 할 것인지. 네.
근데 물론 지금 공부를 네. 뭐 본격적으로 하고 있진 않지만 네. 하고는 있거든요. 네. 준비는 계속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싶고 앞으로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결혼하고서도 네. 그리고 이 친구도 대학 보내주겠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거 기억하고 그런 걸 믿는단 말이야. 아 근데 지가 보내주든 말든 난 갈 거니까. 네. 근데 제가 계획을 세운 건 그냥 40살이에요. 막연하게 네. 뭐 1, 2년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일을 하면서 준비해야 돼서. 그럼 40살이시면 기회, 경자, 신축, 신축년이나 이민년이네요. 네. 근데 그쯤으로 생각하는데. 네. 그게 가능할런지. 네.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면 관을 취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는 게 제가 결혼하면서 대학을 못 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가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가게 되겠지. 아니 그렇게 말고 어디 좀 지어짜면 안 될까? 아니 언제 요 40살 이제 41살쯤에 사명이 하나 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제가 제 몸을 대학에 가두겠다고 네. 아니면 수능 공부에 가두겠다고 네. 그때 네.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네. 수능에 무슨 공부하고 싶은 거야? 어, 나 공부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과가 매일 하루에 세 번씩 바꿔. 아, 그래? 근데 뭐든 하고 싶어. 부터에다 온갖 거 다 심으시려고. 네, 좀 약간 뭐 네. 이것도 재밌을 거고 저것도 재밌을 거고. 네.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요, 이거는 이제 대운이나 세운을 따지기 전에 네. 우리 낯선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네. 대학 시험이라는 것은 다른 시험하고 달라요. 고시나 뭐 이런 거하고 다른 취직 시험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뭐냐면 단기 집중 승부하는 시험이에요. 이게 막 몇 년을 쭉 걸쳐놓고 점심 준비해서 치는 시험이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건 지금 고민하면 안 돼. 아 어차피 대학 시험은 길에 2년짜리 게임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선생님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을 스타트할 수 있는 시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어차피 내가 볼 때 지금부터 한 3년은 뭐 일단 시험은 고사고 고사고 뭘 그걸 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너무 분주해. 바쁘구나. 이분들이 네. 분주하고 막 변덕도 너무 하루에 계속 새로운 상황이 등장하고 막 변덕도 많고 막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하고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고 막 네. 이렇게 때문에 이때는 공부하는 타이밍은 좀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네. 그게 찾아지려면 내가 볼 때 한 3, 4년 지나서 네. 한 이민 개묘 갑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럼 그때도 늦지 않다. 마흔이나 마흔 두 살이나. 그때 한 번에 몰아쳐서 그냥. 그러고 몰아쳐서 한 방에 끝내야지. 이걸 질질질질 누르놓으면 엿가락처럼 누르놓으면 일도 저것도 죽도 밥도 물에 물탄도 술에 술도 이런 꼴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하는 신축해 마을에 가서 다시 생각해봐야겠네요. 아, 꼭 가고 싶은데 그럼 40살에 못 가는 거네. 37, 8, 9, 10. 뒤늦게 불타오를 수 있지. 몰아쳐서. 아, 정말. 결혼을 어쨌든 행복하게 살도록. 거기에 예, 초점을 맞춰야 되나요? 예, 먼저 포커스를 좀. 아, 근데 시작. 저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싶어서. 일단 인생이라는 대학에. 아, 근데 요즘에 좀 그렇거든요. 막 축하받아서 되게 좋긴 한데 네. 뭐 슬픈 일은 아니니까. 근데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계획한 적도 없는 어떤 거를 네. 준비하고 있고 또 그게 이제 다다 보니까 생활 전체가 네. 그 날만 집중해 있잖아요. 네. 그 날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는 네. 사실 그냥 어르신들한테 인사하려고 억지로 만든 자리거든요. 네. 근데 막 거기에 다 집중돼 있으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평상시 내 생활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너무 생각할 것도 많고 막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하니까 네, 그쵸. 결혼 준비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래서 좀 좋으면서도 좀 약간 쑥쑥하긴 한데 뭐 또 다 지나가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러게요. 이게 참 엄청 좋으면서도 하여튼 수위가 많이 바쁠 것 같아요. 일도 많은데 결혼 준비하려면 또 한두 가지 사실 그보다 수기가 이번 대운에서 좀 제일 바쁜 일은 따로 있어요. 뭐예요? 남친의 이번 대운을 잘 넘기도록 남자는 나이 처먹어도 애기 때문에 30대 남자는 이거는 사람이라 볼 수가 없어요. 뭐야? 30대인데도요? 그냥, 그냥 말하는 짐승 수준인데 사실 개를 키우는 게 나아. 말이나 잘 듣지.
그러니까 밥 주는 사람한테는라도 존중하지.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조작가가 경호 대원인데 네. 이게 인생의 마지막 고비예요. 이게 이제 거의 인호술이 돼가지고 올해 같은 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네. 이 오 대원이 사실 사 대원보다 너무 너무 힘든 게 이 원국 전체를 이제 불바다로 만들어간단 말이죠. 네. 굉장히 아, 경금이 소용이 없군요. 이제 경금이 이제 떨어 기운이 떨어지게 되면 지금 경금이 그나마 버텨서 결혼도 하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괜찮다고 네. 세운에서도 계속 토금으로 흐르니까 네. 수금으로 흐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대운의 기운도 떨어지고 세운의 기운도 떨어지는. 네. 22년부터는 이제 그리고 이제 목화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끝선물에는 굉장히 좀 정말 정신적으로 또 네. 피지컬적인 차원에서도 멘탈 피지컬 모두 굉장히 힘든 마지막 고비가 있어요. 이거를 굉장히 그 현명하고 성숙하게 그리고 굉장히 정교하게 넘겨야 돼. 그래야 이제 그 다음 대운에서 자기의 힘을 쓸 수가. 네. 이것 때문에 일단 조작가가 이때 뭔가 또 이럴 때일수록 꼭 뭐가 꽂혀요. 꽂혀서 막 또 막 지 몸 상한 줄 모르고 막 먼 인생의 대작을 남기겠다고 막 오버한단 말이지. 이런 건 또 말려줘야 돼. 나 데리고 어디 또 갈라 그러는데 네. 데리고 작업하러 갈 때 같이 가자고. 네. 통제를 해줘야겠구나. 같이 가서 말려야 되나요? 가는 건 말려야 되나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외국을 가는 거는 말리고 싶진 않고. 말리고 싶진 않지. 근데 그렇지만 건강에 통제는 잘해야 된다 이거. 하긴 또 작가들은 또 욕심이 있으니까 막 보니까 뭐 위험한 데도 많이 갔던데 한번 또 작품을 남기려고 막 여러 죽을 뻔했지. 네. 그 욕심은 진짜 막 작가들은 엄청나니까. 아, 왜 이렇게 뭐 아무 생각이 안 들지? 이렇게 두뇌 회전이 돼야 되는데 그냥 멈춰 있어요. 이거 왜 회전 안 되지? 잠을 못 잔 건 난데. 정신을 못 차리겠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 딱 고 힘들 때 그때가 제가 공부를 막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데 참. 네. 그거는 또 그때 가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상황이 잘 되겠죠. 네. 뭐 하나, 같이 대학을 또 가자 그러든가. 네. 사진 찍지 말고. 네. 아, 저 그것도 있어요. 이거 얘기하다가 말았었는데 제가 유학 가고 싶다고 네. 막 했던 얘는 이제 유학 시절에 너무 힘들게 했고 또 네. 아시안이다 보니까 네. 좀 이제 천대도 많이 받고 네. 유럽에서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 다시는 거기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사주를 보면 해외에서 지내는 게 좋잖아요. 이 친구한테는 여행이 좋은 거지. 아, 사는 뭐 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어떤 통제돼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걸 꼭 목표를 실현해야 되는 어떤 구체적인 그 기관들 있잖아요. 네. 뭐 학교 다닌다든지. 병화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잘 어울리진 않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랬나? 예. 뭐 여행은 갈 수 있는데 여행에서 뭐 자기가 원하는 걸 좀 하거나 뭐. 유학은 보내는 줄 텐데 같이는 안 가겠다고. 더 좋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 난 자기 없으면 안 되라고 막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아, 가는 거예요? 이 새끼가 따라간다면 어떡하지? 그런 거구나. 아,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셀프 상담을 하긴 했는데요. 네. 뭐 무신일주, 을묘일주의 특징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가 다 까발려진 약간 그런 느낌이고 네. 네, 가정도 다 까발려진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가정이 까발려지기도 하고 본격적으로는 나중에 또 뭐 무신을묘일주 할 때 네. 또 깊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또 이 시간쯤 되니까 제가 초조해지는데요. 아마 준비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요즘 내가 잠을 못 자서 생각이 없어. 네, 주가만이 전성기는 언제쯤 다시 돌아올지. 예. 출산 중할 때는 그냥 네가 해. 아니, 뭐 제목 뭘로 해야 되지? 일단 본 게임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네. 저는 다음이 너무 기대되거든요. 네. 강원 선생님, 지산 선생님 빅매치가 어떻게 될까. 예. 붕대랑 저기 비상약품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아, 제목 뭘로 하지? 아까까지 생각하고 있다가 나도 까먹었네. 아, 굳이 만들지 마. 그냥 뭐 셀프 상담 원으로 하죠. 네. 아, 이렇게 아니, 네. 자화자찬 뭐 이렇게 하시면 중이 제 머리 깎기 이렇게 특집 일부를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인 특집이 진행이 될 건데 네. 그 다음 일주를 예고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목지화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 대표 사연으로 채택이 됐고요. 경자일주입니다. 네. 네, 경자도 참 또 낯선데요. 무목지화님께서 대서사시를 처음에 게시판에 남겨주셨다가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말리셨어요. 댓글로. 왜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연이 채택이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서 안 될 것 같다는 댓글들을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남겨주셔서 무목지화님이 또 이제 정리를 하셔서 다시 또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성의가. 예, 완전히 정돈을 하셔가지고 남겨주셨고 그래서 그 정돈된 선생님 왜 춤을 추세요? 갑자기 왜 춤을 추세요? 무신이 좀 이상해. 잠을 쫓기 위해서. 일단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약간 붓 같은데요 선생님. 무신일주 이상해. 일반인을 배려는 안 하는 것 같아 무신일주는. 네, 정돈된 제가 지금 대사를 까먹을 것 같아서요. 네. 정돈된 무목지화님의 사연을 가지고 경자일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두 프로님들의 명식을 가지고 아, 드디어 본 게임 뭔가 챔피언 매치 같은 느낌 돌아오도록 빅 매치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